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순이 오이누리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쿠시미 후가의 지지자로 감사마, 교모 고노요니 히토스노 반이 아즈마떼 미고도바노 벤교가 되기리요니 미지비 대구다 다이마시대 감사했다시마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로지깐모 카미사마가 와다시타치니 시메시타이트 이유 카미사마노 계획과 히메라레트 히미스오 아카시테 고코로카라 사토레르 요니 다스케테 구다사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영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들 안에 히토리모 소노 레이콘가 우시나와레루 코토가 나이 요니 이스쿠시미 후카이 미테니요테 시카리토 츠카마에테 구다사이.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스베테요 스쿠이마시테 소레뉴테 카미사마노 에이코니 나루 요니 다스케테 구다사이.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과 생각을 주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미고도바와 스타일을 히토모 기이테일 히토노 고코로모 슈세레가 다스케테 구다사이마시테 카미사마노 메구미오 사토레르 요니 다스케테 구다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나마에 니요테 오이노리시마시타. 아멘. 우리 성경은 레위기 26장을 찾겠습니다. 레위기노 26쇼데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쇼. 26장 33절을. 26쇼노 33세스데스. 레위기 26장 33절을 씁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33세스데스. 와다시와 아나타다치요 이곳군이 오이치라시 느끼미노 투르기요 못때 아토 오우 아나타다치노 군이와 아래하때 마치마치와 하이교토 가스. 이번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今日は話したい言葉はいっぱいありますけれども 시간이 短くて それができなくて 非常に 残念と思っております. 이번에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今回お話できないことがありますけれども 後に 시간을 出して 충분히 勉強을 お願いいたします. 성경 전체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서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성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소레와 카미사마노 카타치니 카타도테 스크라레타 닌겐오 카미사마가 스쿠이마시테 카미사마노 미쿠니니 츠레테이쿠 코토가 카미사마노 계획데아리 목데키데스. 하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특별히 선택했는데 바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미사마와 고지분을 히토다치니 아라와시타 그때 히토스노 타미오 에라비마시타 소노 민족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또 이마시타. 우리가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나 어떤 물건을 보면은 그 시대 사람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의 그 문화나 생활 양식이나 여러 가지를 더듬어 알 수 있습니다. 우리たちは 수백 년과 수천 년 전에 建てられた 建物や なんか 文化のことを見ましたら その人たちを見たこと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 その人たちの心や文化やその全てのことが 分かるでしょう.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자세히 연구하면은
그 이스라엘 역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私たちは 神様を 見 ることは できませんが 神様が 選んだ 이스라엘 민족 のことを 見 ましたら 神様の 계획やその全てを 見 ることが できます。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の 역사는 その 神様の 작품 です。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나타내 있었습니다. 유일한 성서의 하나님이 창조주であり 절대자であることを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알아와시테 くださいました.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어떻게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형벌을 받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미言葉에 주중을 しましたら 축복을 얻게 고밤이마시たら 소모이たら 노로와れる ということを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미세테 くださいました. 이스라엘은 세계 지리적으로 세계 중앙에 가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세계 중앙에 살고 있는 민족です.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중심에서 세계 역사가 좌우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한 세계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축복받는 역사는 아주 짧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시카시나가라 하나님의 미言葉에 주중을して 축복을 얻었다 시대와 또 미지각같다でした.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해서 형벌 받은 역사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미言葉에 불순종して そして 逆らいまして 罰や 懲らしめ 얻었다 역사가 더 長かったでした.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받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적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 받고 심판받는 일이 더 클 것을 우리에게 실물교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たちも同じように 하나님의 미言葉에 従順して 祝福を 受ける 기간은 短いし 하나님에 소모이て 不従順して 呪われる 것과 나가이 ということ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지습 교훈 として 미시테 くださいました.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한 죄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見ましたら 하나님의 미言葉에 불순종을 しまして 逆らいまして 바벨론의 대국을 取り上げまして 이스라엘을 滅ぼした 것을 역사의 中で 볼 수가 できます. 그것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다 불질버리고 몽땅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버렸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와 이스라엘을 攻めまして 솔로몬이 建てた 신전을 破壊し 燃え尽くし そして 이스라엘의 人たちを 바빌로니아에 포로로として 連れてきました. 70년 후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바벨론을 비롯해서 계속 강대국에 짓밟히면서 식민지 국가로의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それから 70年後 바빌로니아から 戻ってきましたけれども その後にも 周辺の 強大な 国々によって 踏み荒らされ 迫害を受けた 時代が 続きました.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래서 한 600년간 강대국에 짓밟혔습니다.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기리시아, 로마 약 600년의 아마리 교대 국군이었대 흠이 알아서れました.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시다 도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이라시아이마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으면서 또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배웠습니다. 彼らは 苦しみの 中に 置かれていましたけれども しかし 神殿に 集まって 聖書を 勉強し お祈りをし そういう 時間を 過ごしました.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送るということ 약속시대 くださいました.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했습니다. 시작할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라레를 것을 세스니 내갔테이마시다.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의 도리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땅에 기마시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난또 그를 기습할 것도 되기마센데시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 환자를 깨끗게 하고 속의 눈을 뜨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라이비오의 환자를 이야시, 소시대 묘기인이나테이르토를 이야시, 모진의 매를 히라키, 탁상의 기세기를 오고나테 미세테 くださいました.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소시대 예수사마와 지분과 키리스테 아르토 구약 성서에 예견された 도리니 기마시다토 이것도 그 기세기를 통해 알아와시테 くださいました.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이 메시아가 として 구름みたいに 탁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ついていきました.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しかし 彼らは 메시아에 관해 오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상이 구약에 두 가지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2つ 기록されています.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상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 그리스도 상이 2つ あります. 하나는 고난을 받으실 그리스도입니다. 1つは 고난을 受ける 그리스도です. 그리고 하나는 영광을 받으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つは 영광을 受ける 그리스도에 관심하시되 기록されています. 고난 받으실 그리스도는 초림하시는 처음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난을 受ける 그리스도와 초림 하지면이 오라れる 그리스도です. 그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가타와 우리たち 인간의 ために 罪を 아가나우 것의 ために 십자가에 신어 それによって 救いを 완성する 것을 しなければ なりませんでした.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 준다든지 이 세상을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그 영혼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人たち, 이스라엘을 독립させる 것とか 世の中の 人たちに 祝福して いい 生活を する 것 ために 메시아를 送るの ではなくて 罪と 過ちによって 死んでいた 霊魂を 罪と 地獄から 救う その 霊魂を 救う ことに その 目的が ありました.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육신이 사는 동안에 몇십 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축복을 주시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타에타이트의 축복은 인간과 世の中で 얼마나 이 생활을 するのか 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 霊魂을 救う ことにあります. 다시는 죄도 저주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니도토 츠미토 아야마치토 노로이노 나이 에이코노 카미노 군인이 히토다치오 츠레테 이때 소코니 히토다치니 에이코가 아타에르 ということが 카미사마노 계획でした. 그러나 죄인은 그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しかし 罪人は その 罪를 持って 神様の 御国に 入る ことは できませんです.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したがって 神様は 우리たちの 罪를 아가나이 우리たちの 罪から 救う ことを 계획しました.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사람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속죄 제물로 대신 죽으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시다가테 카미사마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타니 히토다치노 츠미오 스베테 세오이 히토 스쿠우 코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시다가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쓰게られて 罪を 아가나우 이케네이として 捧げられて 우리たちの 霊魂を 救う ことを しました. 그래서 첫 번 오시는 그리스도는 속죄 제물로 고난을 받으실 그리스도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할때 사이쇼 이라샤르 예수 그리스도와 罪を 아가나우 이케네이として 捧げられる 고난을 受ける 그리스도としての 이미지として 기록されています. 그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후 군왕을 얻었다 아토니 영광의 그리스도로서 사이린する그 사람은 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이
その一つの 이미지 として 기록 されています。그래서 첫 번 오시는 그리스도와 다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사이에 시간차가 약 2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시다가테 하지메니 쇼린스루 쿠난노 그리스도토 사이린스루 에이코노 그리스도노 아이다니와 시간적으로 약 2000년 という 차가 아리마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를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그리스도가 오시자마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유 그리스도를 맞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도리에 이라셔이마시다けれども 왕의 왕으로 오라れる 그리스도밖에를 맞대했습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로마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다사르という 메시아를 맞대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까지 600년간 그 강대국에 짓밟혔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적인 소원은 오직 독립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시대부터 로마의 시대까지 식민지되었는데, 그래서 흠이 알아서였기때문에 로마에서 독립해주시는 왕을 그들은 민족적인 활동을하고있는것가 그들의 願いでした. 육신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한 나머지 자기들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肉体的な問題、現実的な問題、独立の問題、その問題を解決してくださるメシアだけを待っていましたので、自分の霊魂を救ってくださるメシアに関しては何も考えていませんでした。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면서 아 예수님 저분이 바로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ついていきました.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救って 로마를 독립시켜 주다사로 오다ということ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스라엘 독립시켜 주겠다든지 로마를 정복해 주겠다든지 그 정치적인 말씀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카시 예수 그리스도와 로마를 세우시오とか 政治的に何とかの発言をしてませんでした. 다만 예수님이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ただ 예수 그리스도와 天から 下ってきた 이케르 하미노 팡다토 이노치노 팡다토 소위 하나시다께 시마시다. 사람이 그 떡을 먹으면 영생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히토가 소노 팡을 타베르토 에이에노 이노치오 에르토 이마시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소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에이에노 이노치오 우케 에이에노 천국에 하이르 것도 있다 하나시데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리가 理解できませんでした. 자기들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레이콘의 문제에 관심하시되와 興味가 ありませんでした.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 자신이 노래어디 희산나 罪人なのか 分かりませんでした.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그들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다아토 사바키가 아리 지옥이 아루 ということも 考えさえも できませんでした. 물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들이 그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それが 詳しく 書いてありますけれども 彼らの 目は 隠れんで それを 見ることは できませんでした.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분은 이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다가테 예수 그리스도와 私は 왕이와 나ることは ないと 言いましたので あの方は 메시아ではない というふうに 彼らは 疑い始めました. 그래서 그들의 기대가 어긋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彼らの 기대가 外れましたので 예수 그리스도를 憎み始めました. 그래서 이스라엘 그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시다가테 이스라엘 진야 종교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학대시 고로소토시마시다.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이 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捕まえて その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前に 連れて行って この 人を 十字架に 付けて 殺してくださいと 言いました. 총독 빌라도는 예수라는 사람 그 뒷조사를 다 했습니다. 소토코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하시되 스베테노 조사를 오해마시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과연 독립운동이라도 할까 로마를 향해서 저항운동이라도 할까 그 조사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많은 사람들이 ついていきましたので あの人が 독립운동을するか 로마에 대해 대抗するか ということが 心配だったので 裏で 조사를 스베테 しました.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치적인 문제에 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시카시 유대인가 考えている ように 예수 그리스도와 정치적인 話は 何一つ したことは ありませんでした. 그래서 빌라도는 그 종교가들 앞에 말하기를 내가 예수라는 사람 다 조사해 봤는데
그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피라토와 예수 그리스도님 관심하시다 스베테 조사를 시마시다. 종교가다치와 고르시테 구다사이토 이마시타케도모 나갔다노데 예수 그리스도님 스미가 나이토 피라토와 이마시타. 그러나 유대 종교가들은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 가지고 저 사람은 가이사의 반역자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걸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라고 계속 계모를 했습니다. 시카시 유다야진이나 종교가다치와 예수 그리스도와 가이사르니 세금을 오사메를 것도 禁じましたとか 反逆しましたとか 様々な嘘をつけまして イエスキリストを殺さなければいけないよと訴えました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가 만든 최고의 사형법입니다. 유지간에 つけて 殺すことは ローマが 作った 最高の 最悪の 死刑方法なのです. 그런데 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しかし 罪 のない 人に どうやって ああいう 残酷な 死刑 宣告を することが できるでしょうか. 그래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 죄 없다고 십자가 죽일 죄가 없다고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したがって 피라토와 예수 그리스도님과 そういう 罪가 ないと 3度も 否定して 言いました. 그러나 유대 종교가들은 계속 그 군중을 동원해서 데모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시카시 유다야진이와 종교가들은 군수를 동원해서 데모하시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つけて 殺して 구다사이토 叫びました. 빌라도는 아주 곤란했습니다. 빌라토와 조금 도마도이마시다. 이들의 종교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항상 그 로마를 향해서 아주 반응합니다. 彼らの 종교적인 願いを 聞いてくれなければ 彼らは 정치적인 로마에 대해 반격을 しました. いつもしました. 빌라도도 역시 비겁쟁이였습니다. 빌라도와 역시 ずるくて 弱虫でした. 끝까지 죄 없는 사람은 죄 없다고 변호해야 되는데 그 말하기를 그러면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그 벌을 너희들이 받으라 그랬습니다. 罪の ない 人に 関しましては 最後まで 弁護しなければ いけないのに 빌라도와 そしたら 罪 のない 人を 殺すんだったら その 地に 대する 報いを あなたたちが 受け取りなさい と 言いました. 빌라도는 예수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빌라도와 예수という 人が 普通の 人 ではない 人ではないということが 分かりました. 그는 엄청난 이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彼は とても大きな 奇跡を 行ったからでした.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대적을 해도 예수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크네 사람들이 예수 고르시테 구다사이토 이때모 예수 그리스도와 나니토스 지민에 대해 변명의 言葉は 이때 나갔다からでした. 빌라도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빌라도와 로마의 신화에 出てる 神의 1人が 인간의 形に 나って 現れた 人かもしれない ということも 想像したでしょう.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자기가 어떤 하나가 벌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시작할때 보노 히토니 아니까 와리 꼬도 시다라 지분가 소노 묵구이 웃겨로 가무시라나이 또육 꼬도노 강가에마시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그 피값을 너희들이 받으라고 말한 겁니다. 시작할때 쓰미노 나히토오 그로서 새끼님과 아나타다치가 웃겨토리나사이 또 이후니 이이마시다. 빌라도는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그 책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작할때 빌라토와 히토비토노 마에데 테오 아라이나가라 私はこの人を殺す責任はないとお前が取りなさいと言ったのでした. 그 유대인들의 말하기를 좋습니다.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세요. 유대인은 いいですよ. 예수 殺した人の責任は私たちと私の子孫にありますよと答えました.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습니다. 시작할때 예수 피라토와 예수 그리스도 시기するように 시기 선고를 渡して 유대인의 손에 渡しました. 역사상 최대의 불법 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역사상 최대의 불법 재판이 そこで 行われました.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도리니 십자가에 つけられて 신데 3일째에 復活しました. 그리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나신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소시테 오크리스다치니 40일의 아이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미세시메시마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는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는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신령한 몸을 부활시마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마가 주지간에 つけられて 신데 예수마에 ついていた 弟子たちは 산단 散らしました.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 다 모으셨습니다. しかしイエスキリストは復活したキリストは一人一人訪ねていてその散らされた弟子たちを一つに集めました。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弟子たちは復活したイエス・キリストを見て触ることもしました。못자국도만져보고창자국도창자국에손가락도넣어봤습니다釘跡も見ましたし触れましたし槍の跡も見て触れました。어떨때는500여명에게동시에예수님부활하신예수님이나타났습니다ある時には500人に同時に現してくださいました。그리고많은사람들이지켜보는가운데서예수님은하늘로올라가셨습니다そして多くの人たちが見ているうちにイエス・キリストは天に上がりました。이복음이온세상에전파되면은다시오신다는약속을남기고가셨습니다この福音が全世界に伝えられましたら再び来ますよという約束を残して天に上りました。이제제자들은이제다시죽음을두려워할필요없습니다これから弟子たちは二度と死を怖がる必要はありません。그들은예수님이죽으신것도보았고부활하신것도보았고성취하신것도보았습니다彼らはイエス・キリストが死ぬことも見ましたし復活して生き返ったことも見ましたし天に上がることも見ました。예수님은제자들에게예루살렘부터땅끝까지내증인이되리라고말씀했습니다예수그리스도와예루살렘から地の果てまであなたは私の証人となると弟子たちに言いました。제자들뿐아니라예수님이죽으시고부활하신사실을본사람들이이제예루살렘부터시작해서담대히복음을전했습니다弟子たちだけではなくて예수그리스도가死んで復活したことを見た人たちはエルサレムで大胆にその福音を伝えました。예이제우리시대에와서는예수님말씀대로땅끝까지복음이다전파되었습니다そして私たちの時代においてはイエス様が話しましたようにこの福音が地の果てまで伝えられました복음이오늘우리까지온겁니다その福音が今日の私たちまで来ました하나님께서는모든사람에게구원받을수있는그기회를주시는겁니다神様は全ての人たちに救われるそのチャンスを与えます그래서하나님의특별한계획이고하나님의뜻이었습니다それは神様の特別な計画であり神様の御心でした그러나그리스도를배척하고십자가못박아죽인유대인들은그때부터하나님의심판과저주를받게됐습니다しかしイエス・キリストを十字架につけて殺したユダヤ人たちは神様の裁きをそして呪いを受けることが決まりました예수님은서기33년에십자가에죽으시고부활하셨습니다イエス・キリストは AD 33年十字架につけられて死んでそして復活しました서기70년에로마가이스라엘에게무거운세금을내겠다고합니다 AD 70년로마와이스라엘にとても重い税金をかけたみたいんです그게이스라엘이로마를향해서저항운동독립운동을했습니다それに対してイスラエル人はローマに対して抵抗を運動をしました。로마타이투스라는대장이예루살렘을쳐들어와서유태인110만명을무자비하게죽였습니다ローマのタイトス将軍が攻めましてエルサレムに集まっていたユダヤ人110万人を無慈悲に殺してしまいました그리고예루살렘에있는46년동안걸려서지은그엄청난성전을다부재를버렸습니다そしてエルサレムにある46年もかけて建てた大きなその神殿も壊して燃やしてしまいました그리고수많은사람들을로마로노예로잡아서끌고갔습니다そして가족多くの人たちを捕まってローマに捕虜として連れて行きました그리고나머지는전세계에쫓아냈습니다そして残りの人たちは全世界に追い出してしまいましたユダヤ人들이이스라엘땅에사는걸허락하지않았습니다ユダヤ人がイスラエルの土地に住んでいることを許してませんでした그때부터전세계그들이뿔뿔이흩어서유리방황하면서온갖순환과학살을당했습니다その時からユダヤ人は全世界に散らされて様々な苦難や虐殺や迫害を受けました그들은말한대로예수님을죽인피값이그들과그들자손에게돌아갔습니다彼らは言ったようにイエス・キリストを十字架につけた死の責任に対して彼らと彼らの子孫にそれが変わりました그피값을우리와우리자손에돌려야했기때문에그예수님이십자가죽인당시사람들부터시작해서그들자손에게계속돌아간겁니다その死の責任は我々と子孫にあると言いましたのでその当時の人たちだけではなくて後の子孫たちにもその呪いが注ぎました그때부터그이스라엘백성들은전세계약1900년동안가는곳마다얼마나많이죽었는지모릅니다その時からイスラエルの人たちは全世界に追い出されましたし1900年の間彼らが行く先々でどれほど多くの人たちが殺されるかもしれない殺されたでしょうか11世紀말부터13세기말까지십자군전쟁때에십자군이지나는동네마다유대인들을다죽였습니다11세기から13세기まで十字軍戦争の時十字軍は彼らが行くところで유대인を見つけたら彼ら
와, 소노 유다여진고 고르시마시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소노 히토다치와 이스라엘의 히토다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고르시다 악마노 코다토 이마시다. 그리고 1348년부터 1350년까지 유럽의 그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1348년から 1352년까지 유럽안이 페스트という 전염병이 広がりました. 그 흑사병으로 약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페스트에 약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유대인들이 이 병균을 터뜨렸다. 유대인들이 샘에다가 독을 넣었다고 유대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유대인들을 약 100만 명 이상을 그때도 학살했습니다. 그때도 유대인과 그 병균을 広げた 유대인의 담에다 이돈이 넣고 이랬다として 유대인을 탁상 격사시켰습니다. 그리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1939년から 45년까지 600만 명, 세계 2차 전쟁의 때에 고르시마시다. 그것은 전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다. 그리고 고르시다 죄에 대해서 묵의でした.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온 세상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도래보다 사마시 것인가 ということを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미쳤다 것でした. 이제 읽은 말씀에요. 그 레위기 26장 33절 이제 읽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형벌 받을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사키오도 요미마시타 레위기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케이바스 얻기를 것도 이마시타. 하나님 말씀에 이것도 내가 너희를 열국에 흩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마와 아나타다치오 군이군이네 시라스토 이마시타. 전 세계 곳곳에 다 쫓아낼 걸 말합니다. 전 세계에 追い出すということを言いました. 그리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이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そして散らされた 이스라엘의 人たちの後を 쓰레기가 追うと言いました.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 당하고 학살당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そして彼らが 이렇게 사키사키で 쓰레기 によって 殺され 虐殺されることを言いました.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되고 황폐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そしてイスラエルの人たちが全世界に散らされて殺されるその間にイスラエルの土地は荒れ果て廃墟となるということを予言しました. 이제 읽은 우리가 레위기 26장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기 온다 레위기는 26주와 이마카라 3500년 전에 기록された 미코도바です.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사마가 우마레르 1500년 전에 기록された 미코도바です.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이대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르시다 罪によって この 미코도바의 도리니 その 케이바스 受けました.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서 가는 곳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지 모릅니다. 彼らは 전 세계에 散らされて 彼らの 行く 先々で 도래오지니 미스브라시크 미지면이 고르사레타 카무시레나이. 유대인만큼 비참한 역사를 가진 민족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유대인 미타이니 희산나 레키쇼 못띠르 민족과 도코모 나이 되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노요니 학가 육게 고르사레르 아이다. 이스라엘 という 도치와 아래아테 하이쿄토 나리마시타. 원래 그 땅은 아주 옥토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모토모토 소노 도치와 우로오테 도테모 스쿠시 도치でした. 그러나 땅이 황무지가 되고 황폐한다는 말씀대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카시 코노 미코토마노 도리니 도치와 아레하테 하이쿄토 나루토 이오 미코토마노 도리니 소노요니 나리마시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그들이 받은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반데 고르시다 罪によって 노래오도 받지우케다노카토 この 성경을 통해 私は 미나케레바 나리마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제카토유토 소레와 타니노 하나시데와나쿠 私 지신의 문제다카라데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가 될 겁니다. 어다시 고진택기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케일에 낙구때 고바문다따라 소노요원이 나를 것도 고크데미세마시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소노쯔미니 간시때 감이사마노 수로시 사박기요 우케를 것도니 나를 되쇼.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받은 그, 그 환란이 어땠는지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세자치가 그리스도 고반다고 느꼈다. 제1차 대전의 패배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길이 막혀버린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여 독일의 패배와 경제적 파탄의 책임이 유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아돌프 히틀러가 알아와랬 때 1933년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하자 이후 나치 정권은 이후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유태인 박멸 계획을 수립하였다. 호르비노 계획과 메키시조 사이다에 다테마시다. 여기에는 유태인뿐만 아니라 유태인의 피가 20% 이상 섞인 독일인도 모두 죽임의 대상이 되었고 그 때문에 전혀 특자, 문화인, 예술가들이 추방당하고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이 작살당합니다. 그 가운데는 독일의 노벨상 수상자의 20%나 되는 우수한 연재가 포함되어 있었다. 유신한 인재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아인슈비치, 다하우, 클레블링커, 베르겐 등지에 살인수용소가 세워졌습니다. 독사나 독약주사, 총살 등의 방법으로 대학살이 자행되었다. 유럽 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봄까지 유럽에 살고 있던 900만 명의 유태인 가운데 약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제가 독일에서 이 강제 수용소에 두 곳에 가봤습니다. 저는 도이츠의 강제 수용소 두 곳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죽은 유대인들의 그때 찍어놓은 필름이 수없이 그걸 계속 보여줍니다. 그때 죽었던 유대인의 필름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見せてくださいました. 제가 그곳에 필름을 몇 가지 구해왔습니다. 그곳에私はそのフィルムを買ってきました. 이보다 더 비참한 광경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보여주기만 하고 필름을 팔지를 않습니다. これより悲惨な映像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見せただけで販売はしませんでした. 유대인들을 죽일 때 사용했던 가스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ユダヤ人を殺した時に使用したガス室がそのまま保存されていました. 죽은 그 유대인들의 시체를 태우던 그 소각장도 그대로 있습니다. 신다 유대인을 모였다 소각장도 그대로 보관されていました. 죽은 시체를 그어놓고 그 기름을 짜내던 그 틀도 그대로 있습니다. 신다 시다이를 가까게 소고가라 아브라오 시보리다시다 기가이모 소권이 보존されていました.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그 모든 세상 사람에게 그걸 다 보여줍니다. 유대인과 손을 스베테오 마무리나가라 스베 世の中の人たちにそれを見せます. 우리는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私たちはこのように死んだということを見せることです.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そしたらどうすればいいのかということです. 우리는 그 원수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私たちはその敵に報いると言います. 유대인들은 아주 그 복수심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 복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대 사상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대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의 복수주의입니다. 하나는 이방인의 복수주의입니다. 그 1900년 동안 그토록 죽인 걸 당해서 복수하는 날이 올 거다 그럽니다. 1900년 동안 殺されているので 복수주의가 반드시 올 ということです.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온 세상 사람 다 때려 죽일래? そしたらどうしましょう? 世の全ての人たちを殺したらいいのか? 그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세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ではなくて 유대인과 세계를 통치시 시야이스를 세계를 作るということです. 그건 이론이 아닙니다. それは理論ではありません. 지금 실제로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それは実際に着々と進められています. 얼마 안 가서 세계는 다 두드려 뭉쳐서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들 겁니다. これから間もなく世界は一つ統一された国になるでしょう.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스리게 될 겁니다. そしてユダヤ人がそれを支配するでしょう. 앞으로 얼마 못 가서 아니 이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 올 겁니다. 마모나코 코노 요와 히조니 사마시 오소로시 지다이니 나리마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지분과 시하이스를 세계를 作ろうとして 이마데모 소리를 進めています.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다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것이 강대한 민족이 될 것이 또 약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전 세계에 치러서 학과가 육해, 그리고 여의 終わりの時には 그들이 帰ってきて 強い 국이 날るということが 予言されています.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까지만 망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인과 영원히 滅びるのではなくて ある 기간의 아이라だけ 滅びるということです. 그것이 予言されています. 누가복음 21장을 찾겠습니다. 루카니요르 후인쇼노 21쇼です. 누가복음 21장 루카니요르 후인쇼 21쇼です. 누가복음 21장 20절 읽겠습니다. 20세스です.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21章の 20節です. エルサレムが軍隊に囲まれるのを見たらその滅亡が近づいたことを悟りなさ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様が 예루살렘이 滅亡されることを言いました. 22절에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22節です. 書かれていることが ことごとく実現する報復の日だからである.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는 형벌 받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するということは 구약 성경에 그 멸망이 예언されていますけれども その通りに 멸망して 報復される 日だという 의미です. 24절이었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24절입니다. 人々は剣の刃に倒れ捕虜となってあらゆる国に連れて行かれる
異邦人の時代が完了するまでエルサレムは異邦人に踏み荒らされる。あかレビ記26장에기록된말씀하고같은내용입니다。これはレビ記26章先ほど記録された御言葉と同じ内容です。저희가이스라엘민족이칼날에죽임을당할것이라고했습니다。彼らはイスラエル民族は剣によって殺されると言いました。모든이방나라에사로잡혀갈것이다。すべての異邦人に捕虜となって連れて行かれると言いました。그리고예루살렘은이방인의때가차이까지이방인들에게짓밟힐이라고했습니다。そしてエルサレムは異邦人の時代が完了するまで踏み荒らされると異邦人に踏み荒らされると言いました。예루살렘은이스라엘백성들에게는아주특별한곳입니다。エルサレムはイスラエル人にとってはとっても特別なところです。하나님의약속이있는거룩한곳입니다。神様の約束のある聖なるところです。거기는하나님을섬기는성전이있습니다。そこには神様を拝む神殿があります。그예루살렘이이방인들에게짓밟힌다고하는것은이스라엘사람들에게견딜수없는치욕입니다。そのエルサレムが異邦人によって踏み荒らされるということは彼らは耐えられない侮辱でした。그예루살렘이어느기간까지이방인들에게짓밟것이라짓밟힐것이라고그렇게말씀하신겁니다そのエルサレムがこの期間内だけ異邦人によって踏み荒らされることを言いました。예수님당시에는로마에짓밟혔습니다。예수様のその時代にはローマによって踏み荒らされました。그리고사라센터키영국아랍계속짓밟혔습니다。そして사라센터르크이기리스아랍に계속的に踏み荒らされました。그러다가1967년6월7일6일전쟁때예루살렘을도로뺏었습니다。そして1967年6日戦争の時エルサレムを取り戻しました。예예루살렘은1900년만에이스라엘땅에돌아갔습니다。이스라엘민족에게다시돌아갔습니다。エルサレムは1900年ぶりにエルサレムにイスラエル民族に戻りました。때가되면은그예루살렘미이스라엘사람의손에돌아간다는말씀입니다。도끼니나레바소에르사렘가이스라엘의사람들의손에돌아という미言葉です。요이방인의때가찬다는말씀은이스라엘백성에주었던축복을뺏어서온세상에복음이전파되는그것을이방인의때라고합니다。이호진의지대ということは最初이스라엘의사람들에게与えますよという祝福それを奪って이호진に与えますということを言います。이스라엘민족외의모든사람들은다이방인입니다。이스라엘의민족의他の全ての人は異邦人です。그이방인의때가어느날딱끝난다는말씀입니다。その異邦人の時代がいつかは終わるということです。그런데예루살렘이이스라엘손에6일전쟁때예루살렘을유대인들이찾았을때우리는깜짝놀랐습니다。6日戦争の時、イスラエルがエルサレムを取り戻した時、私たちはそれを見て本当にびっくりしました。그럼이방인의때가끝난것이아니냐。そしたら異邦人の時代が完了したことではないか。이방인의때가끝난다면은이복음이더이상전파되지않습니다。異邦人の時代が終わりましたら、この福音はこれ以上伝えら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그래서제가그이유를알고싶었습니다。私はその理由が知りたかったでした。그래서1987년3월에처음이스라엘에갔을때그걸알고싶었습니다。1987년3月이스라엘에있다時にそれが知りたかったでした。그두가지를이스라엘에서보고싶었습니다。私は2つを이스라엘で見たかったでした。하나는그황무지가되고사막이됐던이스라엘땅이옥토가되는광경을제눈으로직접보고싶었습니다。私は砂漠であったその이스라엘が潤った土地に変わることを私の目で確かめたかったでした。이스라엘땅은사막과황무지가지금에덴동산처럼아름답게지금변하고있습니다。이스라엘의사막과아래에있던땅은현재에덴의소みたいに潤って美しい地に変わりつつあります。그기적입니다그것이이마지막시대에それはこの世の終わりの時の奇跡です。그리고또하나그예루살렘에갔을때예루살렘에가장중요한곳이옛날성전이있던자리입니다。そしてエルサレムの中で最も重要なところは昔神殿が築かれていたその後でした。예루살렘여러분예루살렘사진을보시면가운데누런황금돔이있는성전같은것을보실수있을것입니다。皆さんエルサレムの写真見ましたら、こう丸い形の黄金のその神殿みたいな그建物を見ることができる。그게성전이아니고회교사원입니다。それは神殿ではなくてイスラム教徒のお寺です。서기70년이후에아랍이이스라엘땅을점령했을때거기다가성전이무너진그자리에다가회교모스크를만들었습니다。AD 70년에예루살렘이가헐은다또아랍계의사람들이そこに行って彼らの이슬람교도의そのま교회お寺をそこに建てました。神殿神殿の後の上でした。그이스라엘사람들은그자리를내놔라우리가그다성전을짓겠다고합니다。이스라엘사람들이その神殿を壊しなさい私たちは
감사마는 신내고 다테마스토 이마 시지오시테이마스. 그 회교도들은 그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슬람 교도다치와 소레오 다스코토와 데키나인데스.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마데모 계속 데키니 타타갔다이마스. 과기파 유대인들은 그다가 이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시키려고 합니다. 가게키카 유다야진다치와 다이나마이트를 쓰카테 소노 신내오 오테레오 하카이소오토시테이마스. 그러나 만일 그 회교 사원을 폭파시킨다면은 전 세계 회교도들이 한꺼번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시카시 이스라엘은 그 오테라오 파괴 시타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랍인은 すぐに 세계적인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전 세계 회교 국가가 55나라입니다.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이슬람계의 국가와 54개국です. 회교도들이 약 13억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세계적인 13억인です. 그들이 한꺼번에 이스라엘과 달라붙어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소니스다치가 이펜이 이스라엘과 전쟁을했다라 누이것도니 나르데쇼.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경찰 그 군인들이 그 회교 사원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걸 知っているので 이스라엘의 경찰이 그 이슬람계의 그 오테라를 守っているのです. 그 회교 사원을 구경하러 들어갈 때요. 그 문 앞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삼엄하게 그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전부 검사를 합니다. 그 이슬람의 그 사원을 오토드레를 도끼니 경찰이 그 오토드레 관광객을 調べて そして 견주니 소레오 守っているのです. 우리가 비행기 탈 때에 그 엑셀을 가지고 전부 짐 조사하고 검사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자세히 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국제선 노르도끼니 엑스레이とか 사진, 그 검사를 するですけれども, 그 이상의 검사를 したり, 견주니 소레오 守っているのです.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そしてその中に入りましたら, 椅子は 1つも ありません. 제일 앞에 또 크다란 바위덩어리만 하나 있습니다. その一番前に大きな岩だけが一つあります. 그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던 그 모리아산 바위 언덕입니다. それはこれから 4000년 前に 아브라함이 자신의 1人고 이삭을 하나님께 捧げました. その大きな모리아산の岩です.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아직 이스라엘이 양보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私はそれを見て最も重要なところですけれども, それをイスラエルがまだ 유다네테이르토, 유르시테이르토, 이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시작할때 예루살렘은 마다 완전히 가육구사렸다 코토데와 아리마셈.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는 말씀이 아직도 그대로 이방인에게 짓밟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때 예루살렘은 이방인によって 흠이 아래사르이という 미코토바와 마다 유효코데아테 이마데모 예루살렘은 이방인によって 흠이 아래사れるんだと 이해로です. 그게 반드시 성전을 지을 겁니다. 시카시 소코니 가나와드 신덴을 다테르데쇼. 거기 그걸 강제로 때려 부시지 않고도 성전을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교세인이 구하시테 나쿠테모 신덴을 다테르 호호가 아리마스. 이스라엘에서 한쪽에서는 지금 평화 무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では 히토코토데와 평화 무드가 조세사れています.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회교도에게 말을 아랍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이나 너희 조상이나 한 조상이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아랍인에게 이마스. 우리たちの 조상도 아나타たちの 조상과 이쇼다. 이집트는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 이스마엘 자손입니다. 이집트와 아브라함의 소밤의 하갈의 시손です. 시리아 레바논 저쪽에는 아브라함의 후처 자손입니다. 시리아 레바논은 아브라함의 맞다 베스의 소밤의 시손たちです. 요르단 이쪽에는 이스라엘 형 에서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요르단側의 右側は 야곱의 오니상 에사오의 시손たちです. 저 이라크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이라크와 아브라함의 프로사토です. 다음 집안은 집안입니다. 다. 그래서 하나의 가정です. 그 자기들도 압니다. 소레와 지분다치모 시테이마스.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지분노 노족 동시니 타타카테 이루고토です.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우리 한 동족이니까 싸우지 마자고 합니다. 시작할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하나의 민족だから 싸우고토 야메요토 이때마스.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알라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나 다 천지를 창조한 신 아니가. 소시테 아나타가 신지테루 알라토 와데사체가 신지테루 여호와 슈와 텐츠 소도시타 감사마데와 나이까. 왜냐하면 해교들도 알라 신을 천지를 창조한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ぜかというと その 이슬람계의 人たちも 아라와 텐츠를 소도시타 감사마다도 신지ているからです.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마자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たち 戦いを やめようと言っています. 그리고 예루살렘이 성전은 이스라엘 것도 말고 아랍 것도 말고
세계 평화를 위한 성전으로 짓자고 그렇게 할 겁니다. 시대가 때 예루살렘의 신전과 이스라엘의 모노데모 나이시 아랍어진의 모노데모 나이시 세계의 평화를 위한 신전として 作りましょうと 言っています.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쪽에서는 아랍 사람하고 이스라엘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시대가 때 이스라엘의 우치니와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아랍계의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다 죽을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한쪽에는 평화 무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타카타와 両方とも 死ぬから 戦いを やめようとして 평화의 모두 무드가 조성されているのです. 유대인들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유대인은 신전을 建てる 여유를 全て 終えていました. 성전 조감도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신전의 도시도まで 完成図まで 完成しました. 이제 그게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가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한 성전으로 그 세계 중심이 될 겁니다. 소코니 신전이 建てられますし 세계의 평화의 중심となるでしょう.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 신전이 建てられる 前に 예수 그리스도가 空中から 現れるでしょう. 물론 그 성전은 가짜 성전입니다. 물론 그 신전은 니세노 偽りの 신전です. 그 성전이 지어지면 적 그리스도가 거기에 앉을 겁니다. 신전이 建てられましたら 한 그리스도가 소코니 座るでしょう. 이제 온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방인 시대는 막 이제 끝나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이방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방인의 시대는 뭐 終わろうとしています. 이스라엘이 이제 환난 당하는 시대는 다 지나가고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던 시대는 終わり 본격적으로 회복される 시대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 계속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전 세계의 유대인은 이스라엘에 戻りつつあります. 에스겔 36장을 찾겠습니다. 에제키엘서의 36장을 봅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에제키엘의 36 36장 8절을 보겠습니다. 36장 8절을 봅니다. 에스겔 36장 8절 봅니다. 에제키엘서의 36장 8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은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8절입니다. しかし お前たち イスラエルの 山々よ お前たちは 枝を出し 我が民 イスラエルの ために 身を結ぶ 彼らは 戻ってくるのは 間近である. 이스라엘은 아주 산이 많습니다. 이스라엘には 山が たくさんあります. 그런데 그 산이 황무지가 되고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しかしその 山は 荒れ果てた 地になり 木が 1本も ないんです.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퍼져 사는 동안에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散らされて 있기る 아이다 雨が 降りませんでした.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라 그랬습니다. しかし お前の 이스라엘의 山々よ お前たちは 枝を出し 我が 이스라엘의 ために 身を結ぶと 言いました.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彼らの 戻ってくるのは 間近であると 言いました. 전 세계에 퍼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땅은 그 백성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 散らされて 있던 유대인은 그들이 戻ってくる 도끼가 났다는데 그를 迎える 준비를 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す. 이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この 미코도바와 これから 2700년 전에 기록された 미코도바です.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한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독립했다 그 도끼から 이스라엘의 도시가 회복し始めました. 불과 60년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땅은 아주 아름답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와즈카 60년의 아이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우스크시크 가와리마시다. 10절 보겠습니다. 주세스 오미마스. 10절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私は お前たちの上に イスラエルの全家の人口 ことごとく 増やす. 町々には 人が 住むようになり 廃墟は 建て直される. 예, 이스라엘 그 황무지가 됐던 땅에 전 세계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거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이큐니 낫테이타 토치데시타케레도모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가요테기테 소노 마치니 스무코토다토 이이마스. 빈 땅을 건축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이큐와 다테나우사레르토 이이마시타. 그리고 36절을 보겠습니다. 소시테 36세스 오미마스.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6절입니다.
お前たちの周囲に残された国々も主である私が破壊されたところを立て直し荒れ果てていたところに植物を植えたことを知るようになる主である私がこれを語りこれを行う。 이제 무너진 곳을 하나님이 건축하고 황무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심으리 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말씀은 2600년 하셨고 이루어지기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この 하나시와 2600년 전에 이마시다시 소리가 実現されたのは 와다사치로 지다이데스. 생각해보세요. 지금부터 6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考えてみてください. これから 60년 前は 이스라엘という国が この地球の上になかったでした. 그 나라가 망한 것은 기원전 586년에 그랬잖아요. その国が 滅んだのは 기원전 568년でした.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은 지금부터 1900년 전 서기 70년부터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そしてその人たちが 전 세계に 追い散らされたのは 1900年 前に AD 70年からでした. 여러분 1900년 만에 독립한 나라 보셨습니까? 皆さん 1900년 ぶりに 독립した 国 見たことがありますか?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쫓겨내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彼らは 追い散らされて 1900년 の 間 彼らは 있다 先々で 殺されました. 그들은 살기 위해서 구석구석에 유대인한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기려다미니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미분을 갖고 싶었다.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노야테 그들의 토지에 있대 교대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마시다. 이것을 가타리 이것을 행하오. 26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2600년 전에 가타타 하나님의 미코토바가 우리들의 시대에 조주されました. 누가 사람이 이렇게 지어낼 수 있습니까? 誰가 この世に 作ること できますか? 자세히 보세요. 예, 詳しく 見てくださ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코토바다도 이 証拠です.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들 この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詳しく 見なけれ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知らない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도시에 어떤 일이 起こっているのか 分かりません.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その 하나님이 나사っている 것이다 ということが 分かっていません. 마지막 때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징조입니다. 소리와 요노 오래 도끼니 세상에 하나님을 신지사들다면이 아르와시다 하나님의 기적이나노데스.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됐다가 옥토가 되는 광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가 廃墟になって 今は 潤った 土地に 変わること をお見せしましょう. 이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これ 사막, 이스라엘의 토지です. 예, 모래 언덕입니다. これは 砂の 丘です.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저는 숨을 곳으로 できない ところです. 이 자갈과 석회질이 덮인 땅입니다. その 자리도 색깔시스가 오아れている 도치です.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들은 그 땅에 돌아왔습니다. しかし 하나님이 与えてくださった 도치다 として 彼らは 戻ってきました. 그리고 이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そして開拓し始めました. 사막 한복판에다 흙을 깔고 거기다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만나까니 도치요 시테 소코니 키오 우에마시타. 꽃을 심든지 하면은 전부 수도 호수를 끌어들여서 물을 이제 흘려줘야만 삽니다. 하나오 우에마시타라 스프링클러 시설을 시대 미즈오 아게나케르마 나리마센데시. 이스라엘 제일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니와 갈릴리노 미즈우미가 아리마스.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도 약 210m 낮은 곳입니다. 갈릴리노 미즈우미와 지중해 요리모 210m리모 히쿠이 도코로데스. 250m 물을 끌어 올려가지고 전 국토에 수도 파이프를 연결시켜서 그 물을 보냅니다. 250m로から 미즈오 히테 소시테 이스라엘의 전 국토에 미즈오 나가시마스. 그래서 물을 품어올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소시테 미즈오 리오시테 농교시마스. 그래서 사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시테 사막을 このように 美しく 変えました. 꽃을 길러서 저 유럽 시장에 팝니다. 하나오 사이바이시테 유럽바노 시장에 소레오 한바시마스. 예. 그래서 그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그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약 70%를 수출합니다. 그 사막을 요이 도치에 変えまして その収穫の 70%를 輸出しています. 이제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이스라엘은 새파랗고 누른 곳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전부 그 사막입니다. 空から 見ると 黄色い 緑の 潤った 도치가 이스라엘ですし 黄色い ところは 사우디とか 아랍의 사막でした. 예, 그 사막에 물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아름답게
예,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사바쿠카라 미도 히테기 때, 고노요니 우츠쿠시쿠, 예, 가테이마스. 과거에 이런 곳이 이렇게 됐습니다. 昔 고유도코로가 고노요니 가와리마시다. 얼마 전만 해도 이랬던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됐습니다. 나네카 마에와 고유 아이큐도 났다도코로가 우츠쿠시쿠, 고마와 가와리마시다. 이렇게 됐다는 사진입니다. 예, 가와리마시다 또. 이랬던 곳이 이렇게 됐습니다. 고코가 고노요니. 이랬던 곳이 이렇게 됐습니다. 고노요나 도코로가 고노요니. 이렇게 됐던 거예요. 바닷가에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들었어요. 우미가 고노요니 우츠쿠시 마치 になりました. 이게 지중해 바닷가입니다. 그래 지중해의 우미베데스. 큰 도시가 들었었습니다. 오키나 마치가 하이리마시다. 예, 지금 아름다운 마을이 들었습니다. 우츠쿠시 마치가 하이리마시다. 과거에 이랬던 곳이 이렇게 변했다. 고이 도코로가 고노요니 가와리마시다 또. 예, 아주 아름다운 그 건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츠쿠시 타테모노모 타테라레테이마스. 이랬던 것이 이렇게 됐다. 고코가 고노요니 가와리마시다. 이스라엘은 건축술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이스라엘은 건축의 기술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샤브 농장입니다. 그래 모샤브의 노조です. 예. 엄청나게 이들이 함께 뭉쳐서 농사를 짓고 삽니다. 그래요. 고노요니 아츠마테 이쇼니 노교시테 이키테이마스. 과거에 이랬던 것이 이런 아름다운 도시가 됐다. 오카시 고유 도코로가 고노요니 우츠쿠시 도코로니 가와리마시다. 아름다운 집들을 이렇게 많이 지어 놨습니다. 우츠쿠시 지타쿠모 예, 建てました. 과거에 이랬던 것이 지금 이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현재 우츠쿠시 도코로니 가와리마시다. 예, 바닷가에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우미베니 우츠쿠시 마치오 스크리마시다. 자, 이게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선언을 하던 곳, 그 뭐, 사진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을 시대의 도끼의 사진입니다. 초대 수상인 벤큐리온 수상이었습니다. 초대 수상은 벤큐리온 수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제 잠깐 보여드렸죠. 저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비행기 싣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요. 오늘 오미세시마시다케레도모 에티오피아의 유대인을 쓰레테 그룹. 아까 말씀드린 이 예루살렘의 해교 사울입니다. 사케오도 이마시다 예루살렘의 이슬람계의 소노 오테라 샤인데스. 도모를 했는데 이게 오공 도모데스. 예, 이게 알라신을 섬기는 해교 사울입니다. 알라という 카미니 스카에르 이슬람계의 오테라. 예수님 말씀에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나오고 가지가 내지면은 여름이 가까운 걸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날에 가까운 줄 알라고 했습니다. 이치지도노 키가 에다오 다시 에다가 야와카쿠 나쿠테 하오 다스토 나스가 스카지타 코토가 와카루 요니 이스라엘이 독립시타 코토가 미타라 예스키리가 사이렌 수루 코토오 시리나사이 토 이마시타. 무아라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키와 이치지도노 키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키です. 나중에 성경 다 배우시고 이스라엘에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민아상 세이쇼 전부 배우시다 후에 이스라엘에 미니이때 ください. 하늘에서 내려다본 아파트입니다. 소라카라 오르시테미타 만션 데스. 예, 이 고가 도로입니다. 그래 고속 도로 데스. 예. 자.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고노요니 본격적으로 회복されています. 에스겔 3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37장을 보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 1から 37장 1から 3까지 です. 1절부터 3절까지 읽어 주세요. 자, 1절. 주의 때가 나의 위에 놓던다. 나는 主の霊によって連れ出され、ある谷の真ん中に降ろされた。そこは骨でいっぱいであった。主は私にその周囲を行き巡らせた。見ると谷の上には非常に多くの骨があり、また見るとそれらは肌々しく枯れていた。その時主は私に言われた。人の子よ、これらの骨は生き返ることができるか。私は答えた。主なる神をあなたのみがご存知です。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걸 보여주셨습니다. 감히사마가 에제키엘을 또 여겐샤니 마보르시오 도시대 아르 타니노 만나까니 호네가 이빠에 아르 또 이웃고도 미세마시다. 뼈가 아주 오래돼서 말란 겁니다. 호네와 도때모 나가끄나떼 가레마시다. 하나님 말씀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감히사마가 이마시다. 고노 호네가 이키카에르 꼬토가 데끼룰까? 에스겔은 대답하기를 예 하나님이 아십니다. 에스겔아 고타에마시다. 하이 감히사마 놈이 고전지데스. 사람은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라는 걸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간과 가레다 호네가 이키카에르 것도 도떼 소도 되기나이 되쇼.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시카시 감히사마와 가레다 호네모 이키카에르 것도가 되기를까라 이마시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소시대 가레다 호네니 메레시나 살트 이마시다. 마른 뼈들아 제자리에 붙으라고 했습니다. 가레다 호네다치오 구미다테 라레요. 뼈들이 움직이더니 이 뼈, 제 뼈가 들어맞아서 쫙 팔다리 뼈, 머리 뼈 쫙 제자리 붙습니다. 호네와 까딱까딱 우고있대 아시노호네, 구비노호네, 구미다테라리마시다. 그리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소시대 긴니크가 쇼지, 소시대 객관가 쇼지, 피부가 쇼지, 소시대 오월에 마시다 피부니었대.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데 이 큰 군대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소시대 이끼가 손으로 낙관을 할 때 이끼 가했던 데스케레도모 오키나 슈단이 났다 또이요 나이오데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나했더니 생기가 그렇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는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37의 주세스です. 주세스는 私は 命じられた ように 予言した. すると 霊が 彼らの 中に 入り 彼らは 生き返って 自分の 足で 立った. 彼らは 非常に 大きな 手段 となった.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どういう 話を したくて こういう 幻を 見せた고 見せて くださったことでしょうか?그 해석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その 解析が 11と 12に 出てます. 오네게리시대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1절입니다. 주여 나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뼈요 그들의 뼈는 이스라엘의 전과되어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뼈는 가렸다. 우리의 눈은 우세 우리의 허르비르토. 이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뼈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과입니다. 나라가 망한 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전 세계를 통해서 그런 마른 뼈의 뼈들처럼 굴러다니는 겁니다. 그들은 독립스가 2600년 전에 잃어버렸다시 그 민족은 1900년 전에 전 세계에 치러졌다시 그들은 학교가 욕했대 마르데 가렸다 뼈가 굴러가는 요나 소유 조태이되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기 우리는 우리의 뼈들은 말랐다 그랬습니다. 시작할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혼에와 가렸다고 이이마시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완전히 멸절되었다. 우리의 노동이가 기했다. 우리의 뭐 호른다. 예, 마른 뼈다기야 살 수 없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그다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렸다 혼에가 있기 가야 할 것과 불가능한 아는 것과 동일하게 전 세계에 치러살았다 고려살았다 유대인과 손이 못었대기 때, 군이요, 다때때, 투유의 군인은 나루코토와 후카노나 하나시대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시카시, 카메사마와 데키마셈. 아, 데키마스. 12절. 12세스です. 그러므로, 너는 대연하여 그들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2세스です. 소래 유에, 요겐시대 가레라니 카타리나사이. 슈나르 카미오 고 이와레루. 와다시오 오마에다치노 하카오 히라크. 와가타미오 私はお前たちを墓から引き上げ、イスラエルの地へ連れて行く。무덤속에있는그뼈를끄잡은듯이전세계구석구석에있는유대인들을끄잡아냈습니다。墓の中にあった骨を引き出すことと同じように、全世界に散らされたユダヤ人を引き出しまして集めました。イスラエル땅에들어가서강대한나라가됐습니다。イスラエルの土地に入って強大な強い国になりました。큰큰군대가됐습니다。大きな手段、軍隊になりました。지금은아무도이스라엘과대항할수없는아주강한군대가된겁니다. 이마와 이스라엘이 다른 뭐 대코 대기나이 소위 군대 소위 군인이 이스라엘로 나리. 이 성경이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은 2600년 전에 隠れてましたけれども,この 御言葉가 우리들의 시대에 조조されたことを 考えてみてくださ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누가 이걸 이루게 할 수 있습니까? 神様じゃなければ 誰가 これを 조조させることが できるでしょうか? 자,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우리 앞에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와데사츠와 이스라엘이 노래호도 교다이나 군인이 나때 이루는가오 미루고도가 됐기만.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주로쿠와 이스라엘은 도치노 가육구대시다.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스겔은 37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활이었습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조금씩 理解できますか?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대모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ただ 信じなさいという方ではなくて 信じ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その証拠を与えてそれを見て信じなさいという方です.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도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우리たちに 信じることのできる証拠を与えてくださったのにもかかわらずそれを信じなければそれは重大な罪になります.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たちの 도덕적인 罪は 神様の前で 許されない 罪は 一つも 나인です.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죄, 일부러 믿지 않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しかし 神様の 御言葉を わざと 拒む 罪, 信じない 罪に関しましては 許される 方法はありません.
자,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를 시대적으로 한번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소시다라 세이션이 아라와레때 이마스 기능으로 레키시오 지다의 메스니 구분시대 미마쇼. 예,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 시대적 구분이라고 했습니다. 세이션이 아라와레따 기능의 레키시노 지다의 레키 구분です. 인류 조상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시대까지 이 시대를 우리는 양심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시대요. 류신 시대라고 이います. 이 시대를 다른 말로 방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대요. 혹하니 포치 시대라고 이います.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선악의 지식의 기가라 소로 미오 타베테 선악을 것과 미확게를 것이나 선한 것은 좋은 것이고 악한 것은 나쁘다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善は 요이 것다도 악과 와리 것다도 이것도 분별하는 것이 류신です. 짐승은 그 양심이 없습니다. 노부스와 개모노와 류신은 ないんです. 그래서 사람은 양심을 따라 살면 법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시다가테 인간은 류신에 시다가테 이기려바 호리스와 일어나이또 이います. 하나님이 사람에게 양심을 주시고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사는지를 지켜보셨습니다. 감사마와 인간이 류신을 아타에테 손을 류신이었대 유의생각서시대 감사마니 스카엘가 도우가 소리오 믿대이마시다. 그러나 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카시 바벨탑을 짓는 도끼니 감사마와 사가시 모토메르 히스가 히토리모 이마센데시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오코나 히토모 히토리모 이나갔다토 이마시다. 다 타락했습니다. 스베테 나락시마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다시 부르신 겁니다. 시다가테 카미사마와 아브라함 히토리오 에라비마시다.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사마마데오 립보 시대라고 이います. 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는 선민 시대라고 합니다. 소노 립보와 이스라엘의 히토다치니 아타에마시타노데 선민 시대라고 이います.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다 범했습니다. 시카시 이스라엘의 히토다치와 소노 립보 스베테 오카시마시타. 살인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히토 코로스나 또 이마시타케도모 카미사마노 히토리고마데 코로시마시타. 예수님은 예, 하나님은 인간의 이 양심을 범한 죄나 율법을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카미사마와 류신을 오카시타 스미, 립보를 오카시나 스미를 유르스 타메니 자신의 히토리고 십자가에 죽게 코르스마데 시마시타. 사람은 양심을 지켜서 선하게 될 수도 없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히토와 류신을 마모테 젠이 날 것도 되기나이시 립보를 마모테 스쿠아레르 것도 되기마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를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죽게 하신 겁니다. 시다가테 인간의 죄를 아가나오 타메니 자신의 히토리고 인간의 形に 가에테 소시테 죄를 아가나오 이케네토시테 시누마데 시마시타.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시다가테 고노 후쿠인오 아이토 메구미노 후쿠인오 신지테 스쿠레르, 고노 후쿠인가 전 세계에 스타일하레마시타. 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소노 시대요, 메그미노 시대이토 이이마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다레데모 카미사마노 메그미니요테 아타이 나시테 스쿠레테 유르사레르 시대이데스.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이방인의 때입니다. 고노 후쿠인가 전 세계에 치라사레르 이호진노 시대이데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마 와데사츠와 고노 시대에 이키테이마스. 이제 은혜 시대가 어느 날 갑자기 끝납니다. 메그미노 시대와 투스덴 와르데쇼. 그럼 예수님의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소시다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축가라 사이린시마스.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고 죽은 사람도 육신까지 다시 살립니다. 예사마가 구축대 사이린스를 돕기니 스쿠아레타 히토와 소노 가라다마데 스쿠이마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산채로 들려 올라갑니다. 소시다 소노 돕기 이기때 이르 크리스찬와 이기때 있다 마마데 히키 아게라레마스. 이걸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소레오 계교또 이이마스. 우리는 은혜 시대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대사처와 메그미노 시대의 오와리노 도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사일인 소노 족전의 시대에니 신데이마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대사처와 고노 요니 있기 때 이루 아이다니 예수 그리스도니 무카에르 고토가 되기로 되시오.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도 복이지 받는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더 큰 복이 될 겁니다. 신데 소시다 復活して 주님이 대하우 히토모 축복ですけれども 이키테이타 조타이데 주님이 대하우 ということも 모토 오키나 축복でしょ. 제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너무 가까우기 때문에 제가 아직 살아 있을 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 믿어집니다. 私は この 聖書から 勉強しますとその前兆は全て現れてますので 私が生きている主に
대학때 迎えるんだということを私は信じています。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은 참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皆さん それが分かりましたらとても大きなこと驚くべきことなるでしょう。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聖書を詳しく研究してください。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성도들 다 이제 들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구주から 재림しましたら 救われた 크리스천과 전부 구주に 引き上げられます。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환난 시대가 시작됩니다. そしてその時からこの 지구의 위에는 갓난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3년 반, 3년 반 둘로 나눠지는 7년이라는 기간입니다. 3년 반 또 3년 반, 7년간의 시대입니다. 이 7년 환난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는 시대입니다. 7년 갓난의 시대와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는 시대입니다. 이 7년 전 3년 반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 모여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3년 の間, 전 세계의 유대인은 1人 残らず 이스라엘에 集まると言いました. 아직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약 3분의 2가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마다 전 세계에는 유대인 전체의 中で 3분의 2가 そこに、まだ住んでいます.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の土地に戻りたいと切に願っています. 그러나 아직 안 돌아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しかしまだ戻れない理由が2つあります. 하나는 이스라엘 땅에 항상 전쟁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もう一つは、一つは 이스라엘に常に戦争がありますから、それに戻ることをちょっと遅れているので。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이 로비 활동을 해야 됩니다. そしてもう一つは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로비 활동을 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전 세계 많은 정치가들의 지지를 얻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로비 활동을 して 그들의 지지를 얻어서 이스라엘에 돌아갈 활동을 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물론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과 내가 떼는 것은 이스라엘 토지밖에도 아니ません. 전 세계를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과 지배하려고 세계를 만들려고 그들은 탁구한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3년의 아이다 이때 그들은 가장 처음에 할 것은 これから 1900년 전에 십자가에 쓰게 고르시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유일한 신의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무로 아직도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은 믿는데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과 성서를 信じていますけれども 신약을 信じていません. 그런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그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しかし世の終わりの時 그들은 이스라엘에 戻って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ということを 信じる 悔い改めの 운동이 起こります.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목시록의 7장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스라엘인 중에 14만 4천인가 구원받을ということが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이방인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은 구원 은혜 시대가 끝나면 그것으로 구원받을 기간이 끝납니다. 이방인은 은혜의 시대가 끝나기까지 구원받을 기회가 消えるのです。ないのです。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다 올라가고 그것으로서 이 복음 전하는 이방인이 복음 전해지는 시대는 완전히 끝납니다. 今夜 예수 그리스도가 いらっしゃったしましょう. そしたら救われたクリスチャンは引き上げられますし この福音が伝えられることはそれで終わってしまいます. 그리고 이 7년 중간에는 전 3년 번 동안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3년 반의 아이다 신전이 강구されます.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면은 이 7년 중간에 적 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할 겁니다. 신전이 완성されましたら 한 그리스도가 나타나て 자신이 神様だ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그리고 그가 세계 총통이 될 겁니다. そしてその人が世界の総統になるでしょう. 그리고 나머지 후 3년 반은
그 한 사람의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정부가 이루어집니다. 소시테 노코리노 5, 3년 반의 아이다니와 소노 히토리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정부가 탄생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잔인하게 세계를 통치할 겁니다. 기존의 교력군이 소시테 장국군이 세계를 지배하는데스. 누구든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는 자는 세계 평화를 깨뜨린 자라고 해서 단봉을 잘라 죽일 겁니다. 다레데모 한 그리스도니 복종 시나이 히토와 세계 평화 소코나우 히토다 토시테 쿠비오 키테 크로스 고토니 나리마스. 그리고 이제 그때는 현금도 필요 없고 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도끼니와 갱킹 뭐 일어나이시 크레딧 카드 뭐 무효です.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될 겁니다. 스베테노 히토노 미기노 테카 히타에니 소노 시루시오 웃기는데스. 국인을 웃기면. 그 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소노 국인을 쓰카테 스베테노 히토노 미분을 다시카메마스. 그 표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를 할 겁니다. 소노 국인을 못테 모노 카우 모노 우루 소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사진 그 그림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노치노 소노 아토니 그 시료 미세타이 토 모이마스. 근데 그 표를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사고 팔고 할 수 없습니다. 시카시 소노 고쿠인 우케 나케레바 나니모 카우 것도 모 우루 것도 모 데키나인데스. 아니,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노 나카니 한길이 소노 나마에가 이쇼니 기록을 사레테 이루노데스. 그 표를 받으면 바로 지옥에 들어갑니다. 소노 고쿠인 우케 마시타라 지옥군이 오치룬데스. 여러분 그 준비는 다 됐다는 거 아십니까? 시카시 소노 준비가 왔다 또 요것도 고전지 데스카. 그리고 7년 끝에 가서 여기 와서 이제 중동에서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소시테 나나넨노 오와리노 도끼니 주요토데 각그 센소가 오코리마스. 인류가 아주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인류가 호로비르 소유코토가 아리마스. 물론 이 후 3년 반에 가서는 이제 고해가 극심해서 굶어 죽는 사람, 그 다음에 병들어 죽는 사람, 이 지구상에 아주 생지옥이 될 겁니다. 소노 도끼와 고 3년 반의 아이다니와 소노 다이키 오센によって 고가이와 히도쿠나리 우에지스로 히토, 병기나테 시노 히토, 코노 지키와 이기테 있다 마마노 나마노 지옥군이 나르데쇼. 전 세계 곳곳에 지진이 나서 큰 건물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전 세계에 지진이 오고테 오키나 미야코가 구즈레마스.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네노 모쿠시록군이 구하시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들어와서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今年になって 지진이 도레도 오쿠 오고타노카 시테이마스카? 계속 영성적으로 지진이 계속 일어나서 수십만 명, 수만 명 계속 죽습니다. 계속 듣기니 지진과 오크레마시테 수만이 수지만인가 신임하시다. 예,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요, 예, 약 4천 대의 비행기가 뜨지는 못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가산과 훈가 오시마시테 약 4천 대의 비행기가 도보고토가 느끼마센데시다. 과거에 이렇게 많은 재앙이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각고 고유 와사이가 이뻔 욕구다 구토와 아리마셈. 해마다 재앙이 점점 많아집니다. 마이토시 마이토시 와가요가 후에떼이마스. 예수님 말씀에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사마와 기킹도 지진과 오크로토이마시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고로스베테와 와가와이노 하지마리다 토이마시다. 마지막 때 재난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이고로도끼 사이 와가와야 모스테니 하지마리마시다. 이제 이 7년 끝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나라년과 오와리마시다라 그리스도가 지조 사이링 오시마스. 지상 재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고요. 지조 사이리によって この 세계를 全て 세復시 이 지구를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답게 재창조할 겁니다. 그렇지 기후 에덴 소노 이전에 우츠쿠시쿠 사이 소조 するでしょ.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소시테 그리스도가 지배할 수 천년 왕국이 되기마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소시테 슈가 この 요노나카데 우오토시테 시하이시마스. 들려 올라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같이 지상에 내려올 겁니다. 히키 아게라레타 크리스찬가 슈토 토모니 오리테키마스. 그리고 천년이 끝나고 나면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소시테 센년가 오와리마시타라 에이엔노 아타라시 텐토 치가 소도 스크라레마스.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소노 요한의 모코시록 21장에 아타라시 텐토 치니 소노 카미사마가 이쇼니 스무토 이마시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직접 뵙고 살 겁니다. 소노 도키니 와데사 카미사마노 카오 촉세스 미루 것도 이나리마스. 다시는 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니도토 나미다와 나이토 이마시타. 죽음이 다시는 없습니다. 시와 니도토 아리마셈.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가나시모 것도 뭐 낫고 것도 뭐 이따이 것도 뭐 나이노데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감사마노 요니 세이나르 에이코나르 소유 감백기나 감사마노 쿠니가 나시토게라레마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겁니다. 스쿠레타 크리스찬와 소코데 감사마도 도모니 에이엔이 있기는데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동안에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가 있습니다. その間救われてない人たちは黄泉というところに行っています。 여기 황천 유황불못이라고 했습니다. ここ温泉硫黄の池だと言いました。 그리고 이제 천년 끝나면은 이제 음부에 있는 영들을 끄잡아냅니다. 千年が終わりましたら黄泉の霊魂たちを引き上げ引き出します。 물론 육신까지 다시 살립니다. もちろん体まで復活させます。 육신이 죄를 짓기 때문에 육신까지 살립니다. 体が 罪 犯したもので 体まで 生き返されます。 그리고 영혼과 육신을 함께 심판해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갑니다. そして体と霊魂を一緒に裁いて 第二の死, 지옥군이 投げ込みます. 이걸 바로 지옥이라고 합니다. それを地獄と言います. 지옥은 마귀와 같이 세세토록 고통받는 것입니다. 지옥과 악마と共に 요요限りなく 苦しみ 受けるところです.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天国は 神様と共に 永遠の 栄光を楽しみながら 生きるところです. 이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은 끝이 납니다. これによって神様の全てのプログラムは終わります.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긴 계획 속에 우리는 이 은혜 시대 마지막에 살고 있는 게 私たちはこの神様の長い計画の中で恵みの終わりの時に生きていることは確かです。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私たちは二度と来られるイエスキリストに出会う準備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죄 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罪が 許されて 救われた 人たちだけが イエスキリストに出会うことができます。 예, 7년 환란 때 일어난 사건을 잠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それで7年間の時に起こることを聖書を通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의目視録の13章です。 요한계시록 13장 5절 를 읽겠습니다. 요한의 목시록의 13-5절입니다. 또 짐승의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この獣はまた大言を冒涜大言と冒涜する言葉を吐く口が与えられ42ヶ月の間活動する権威が与えられた。 여기 짐승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세계를 통치할 세계 예, 총통 즉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거기에 獣と言いますと 最後 세계를 지배할 세계 소통의 것을 言います. 큰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세계 평화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대견을 하고 ということは 私は 세계에 평화를 与える ということでしょう. 내가 지상 천국을 만들어 줄 거라고 그럽니다. 私は 지상에 천국을 救ってあげる 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참남된 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독의 言葉というは 私が 神様だ ということです. 42달을 세계를 다스립니다. 42ヶ月の 間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건 3년 반입니다. それは3年半です. 그게 후 3년 반입니다. それが後3年半です. 7절 봅니다. 7節です.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7節. 獣は 聖なる者たちと戦い、 これに勝すことが許され、またあらゆる種族、民族、言葉の違う民、 국민을 지배할 권위가 与えられた. 여기 성도가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은 전 3년 반에 구원받은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이 다 목 잘려 죽게 됩니다. 세나로 모노다치도 타타카이 또유 고레니 카스코토가 유려사레타이 또유 코노 미코토바와 전산의 하이다 스쿠아레타 유대인 14만 4천인가 코노 히토니요테 쿠비가 키라레테 코로사레루 코토를 이이마스.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는 말은 온 세계를 통치하는 세력을 권세를 받습니다. 곳곳에 마다 아라이르 시족, 민족, 고도바노 지가우 타미 국민을 지배할 권위가 与えられたという 미코토바와 この 人が 전 세계를 지배할 ということを 言います. 여러분 최근에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1년에 한 차례씩 모여서 그들이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착착 진행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年に1回集まって 세계 정부를 作るための 준비를 しているんだということ 여러분 ご存知ですか? 가끔 일본에서도 비밀 회의를 합니다. 도끼도끼 일본でも 비밀 회의를 開いています. 그래서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세계 그 대회를 합니다. 세계 정부를 作るための 세계 대회를 彼らは 開いています. 그리고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비하리라. 8세스です. 지존이 숨은 모노데 텐치 소존의 도끼から호흡られた子羊の命の書に
その名が記されていない者たちは皆この獣を拝むであろう。하나님의어린양예수그리스도의생명책에기록되지못한자라는것은구원받지못한사람들을말합니다神様の命の書、こふられた獣の書にその名が記されてないということは、救われて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言います。그들은다적그리스도에게경배합니다。彼らは皆反キリストに拝みをするでしょう。그적그리스도에게굴복하면은결국지옥입니다。その反キリストに屈服したら結局地獄です。그러나굴복하지않을수없습니다。しかし屈服はできないでしょう。여기계신분들도많이구원받지못하고살다가7년환란에들어가면은그적그리스도에게경배를할수밖에없을겁니다皆さんもここに座っている皆さんも救われてなければ7年間難の時代に入って結局反キリストに拝むしかないです적그리스도는초인간적인마귀의권세를가지고나옵니다反キリスト초인간적인악마의힘을持って現れます예수님은하나님의권세를가지고땅에오신분입니다예수그리스도는神様の力を持ってこの地にいらした方です그러나이적그리스도는마귀의권세로나오는자입니다しかし反キリストは悪魔の力を持って現れる人です16절봅니다16節です16절제가모든자고작은자나큰자나부자나빈곤한자나자유한자나종들로고른손이나이마에표를받게하고누구든지이표를가진자외에는매매를못하게하니이표는곧짐승의이름이나그이름의수라16節ですまた小さな者にも大きな者にも富める者にも貧しい者にも自由な身分の者にも奴隷にも全ての者にその右手か額に刻印をさせたそこでこの刻印のあるものでなければ物を買うことも売ることもできないようになったこの刻印とはあの獣の名あるいはその名の数字である그리고18절에보면은그짐승의수는666인이라고했습니다そして18節에見ましたら数字は人間を指しているそして数字は666であると여기일본에도그고속도로에그하이패스사용합니까예日本にも ETC という高速道通る時に使っていますね아주편리합니다非常に便利です제차에도하이패스가걸리私の車にも ETC をつけました그톨게이트통과할때그냥그대로통과하면은그냥자동으로그요금이계산됩니다도로게이트乗りましたら自動的にその料金が支払われます。그차가어느톨게이트로들어가서어느곳으로나갔는지도다기록이됩니다。その車がどこに入ってどの出口から出てるのか全て記録されます。좀있으면이제만일차가차를도난당하면은그차가어디있는지즉시차단합니다。もし後の日車が盗難されててもその車がどこにあるのかすぐに見つけることとなるでしょう。성경에오른손이나이마에다가표를받는다고했습니다。聖書には右手か額に獣の刻印を受けると言いました。그표를가지고신분도확인하고물건도사고팔고할겁니다。その刻印を持って身分も確認確かめますし、物を買うこともします。지금기술적으로는다되었습니다。技術的には全て終わりました。이게빨리사용하자고전부아주서두르고있습니다。それ早く使いましょうとして急いでいます。각나라돈입니다그래요각국의お金です근데가짜돈이많이생깁니다しかし偽ドル가たくさん流通されています100불짜리 US 달러가짜가아주판칩니다100ドルのアメリカドル가多いです진짜하고가짜하고똑같습니다本物と偽物は一緒です일본에도10,000엔권위조지폐유통막아라는비상이걸렸습니다日本にも10,000엔の偽札の流通を防げと그리고가짜돈을가려내는감별기도무사통과합니다そして偽物か本物か確かめる機会もできないんです예감별기도두손번쩍들었다고했습니다その감별기회も見分け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지폐나수표아주컴퓨터로아주정교하게위조를합니다紙幣か出方かコンピューターを使って正確に偽造をします예신용카드사기가사기를이사이피해속출을겠습니다크레딧카드나사기で被害が本当に多いです카드때문에많은문제가있습니다크레딧카드のためにたくさんの問題が生じます그런데카드종류가아주많습니다카드の種類もたくさんあります아이사람카드많네요この人はたくさんの카드を持っています그런데앞으로는카드한장이마스터카드면됩니다これから카드1枚であれば OK です지갑속에카드한장이면만사 OK 입니다財布の中で카드1枚であれば全てが OK だと있으면이게나올겁니다
쓰고 고유 모노가 내려되죠. 그리고 그것도 없애버립니다. 그때 소련은 낙구시마스. 이제 모든 사람에다가 이 바코드를 찍어야 됩니다. 그때 스베트는 있더니 그는 바코드 쓰게로 되죠. 이게 바코드입니다. 그래가 바코드 됐어. 그래서 한국에서 만드는 그 바코드는 제일 앞에 제품은 880이 찍혀 있습니다. 한국에 쓰고 세힌 한발 사례로 모노와 세주 사례로 모노와 하치 하치 제로 군인의 방고가 스케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보시면요, 제일 가에 제일 가운데 똑같은 예, 막대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시고 미마시다라 지방 히다리또 만나카또 미기니 호소나가이 니혼노 센가 아르코토가 미에르데시. 여기 똑같은 게 있죠. 6입니다. 이게. 그래 뭐 아리바스케레도 뭐 그래가 로크데스. 여기도 6이 있습니다. 그래 로크데스. 그러니까 이게 결국 6, 6, 6입니다. 객격 히다리 만나카 미기 그래가 로크 로크 로크데스. 여러분 집에 가서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이해니 때 구하시고 미테구다사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나라즈 아리마스. 예,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컴퓨터가 작동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래가 하이라나케레바 파스콘과 사도스를 것도와 나이미다인데.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라고 했습니다. 고래가 한길에서 남아에는 수지라토 이마시다. 이 알파벳에 예, 여기 예, 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파벳도 수지니 가에르 호호가 아리마스. A를 6으로 계산하고 B를 12로 계산합니다. A와 6, B와 12니 계산하고 C를 18로 계산합니다. C와 18니 오키카에마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의 수를 모아오면은 666이 될 겁니다. 한 그리스도의 수지를 아즈메마시다라 666이 나리마스. 예, 이거 지금 카드에도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드니 쓰게 하즈메마시다. 짐승에다가 이 바코드를 지금 이제 새기고 판독기로 그것을 읽습니다. 개모노니 그노 바코드 이레마시데. 소시테 그노 한 한테스로 모노 쓰카테 소레 욘데이마스. 사람의 몸에다가 새길 겁니다. 인겐노 카라다니모 소레오 이레로 데쇼. 그림처럼 등에다 새기면 안 됩니다. 고노 에미타에니 세나카니 쓰케테와 이케나이 데쇼. 자, 문제는 사람의 몸 어디에 또 어떻게 새기느냐는 문제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문다이와 소노 바코도 인겐노 카라다노 도코니 또 노야테 쓰케를까 또이 문다이다 또.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새긴다고 했습니다. 미기테카 히다에니 쓰케르토. 왼손은 안 됩니다. 히다리테와 이케나이 미타인데스.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정맥의 이 모든 그 모양이 다르답니다. 미기테토 히다리노 소노 조맥노 객관노 모요가 지가오 미타인데스. 오른손이 없는 사람은 이마에다가 새기면 됩니다. 미기테가 나이 히토와 히다에니 쓰케레바 이데스. 이마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히다리노 나이 히토와 이나인데스. 이 사람은 이 바코드를 개발한 회사 사장입니다. 고노 히토와 바코드 개발하시다 회사의 사초데스. 예. 제가 뉴욕에서 뉴욕 시내에서요 지나가다가 이 건물 꼭대기에 666이 찍혀 있는 거 봤습니다. 저는 뉴욕에 있다 도끼니 건물의 위에 666이라는 숫자를 보고 돌립니다. 아마 유대인의 은행 빌딩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은행의 빌 같습니다. 근데 왜 여기 666을 갖다 붙여놨을까요? 그리고 왜 여기 666을 붙였다 되시오까? 마귀 숫자입니다. 그리고 악마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666을 받으세요. 666을 받으면 돈이 필요 없다고 벌써 선전합니다. 그래도 666 쓰게 구다사이요 또시대. 그래 쓰겠다라 시원히 벤이다 또 선전을 시대입니다. 일본에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코드를 벌써 개발했습니다. 일본에서네 눈에 미에나이 바코드 쓰니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요 실제로 특정인의 모든 내력을 읽어낼 수 있는 바코드를 사람 몸에 새겨 넣을 수 있는 기술을 영국의 한 연구소가 확보해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시테 유럽에 데스네 지사이니 아루 히토노 스베테노 정보가 와카루 요나 소노 바코드를 데스네 인간노 쓰케타토 이우 연구가 뭐 완성했다고 이우고도데 이기리스데 소레 발표했습니다. 몸에다가 바코드를 새기면은요 기계 설적 갖다 대만 해도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주소,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범죄 사실, 그 다음에 은행 잔고 모든 게 쫙 다 나옵니다. 인간이 ですね, 바코드 쓰게마시되, それを 기계에 쓰게를 だけで ですね, その人の 주소, そして 銀行 口座, そして 犯罪の その 기록, その 全ての 情報が 現れます. 자, 이제 몸에다가 조그만 칩을 넣어도 됩니다. 소시테 가라다니 치사의 칩부 이랬대모 이이됐음. 칩 필요 없이 그냥 전자총으로 탁 쏘면은 순식간에 다 기록이 됩니다. 칩부 이럴 필요만 없고 전시 주대 우츠다케데 스베테노 코토가 기록사레마스. 만능의 신 컴퓨터라 그랬습니다. 만노노 카미 컴퓨터도 이이마시다. 이
이 전 세계 지구촌을 컴퓨터 가족으로 통일한다 그랬어요. 전 세계의 지구 무라오 컴퓨터 가족국의 도이스스로 되어있습니다. 공중에서 700km 상공에서 손바닥도 감시합니다. 구주대 700km의 지역국의 히토노 테노히라모 감시되기로 됐어요. 당신은 감시당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나타와 감시사레테이로 되어있습니다. 666. 666. 아이 무시라. 아 과이. 죽음이 당신 옆에 있다. 시간 아나타노 소반이 아리마스. 이 표를 받으면 지옥 가는 티켓입니다. 그로 시루시우께 따라 소리가 지구군이 있고 티켓돈이 나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불못에 지옥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목고시록 그로 주연쇼니 요미마스도 그로 시루시우께 마시되 한길에서니 오가모 히토가 지구군이 나게 고마레르도 이 말씀.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카드고 현금이고 다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민하상 마모나크 갱킹모 카드모 스카이나크 나리마스.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표를 받아야 됩니다. 미기테카 히타니 고노 코쿠인 우케나케레바 나리마셈. 이 말씀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노 미코토바와 코레카라 1900년 마에니 기록사레타 미코토바. 19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로마에서 만든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1900년 마에 고노 세이슈가 기록사레르 도끼니와 로마가 썼다 소노 다마 고젠을 쓰카이마시타. 근데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판다고 그 말이 됩니까? 시카시 소노 도끼니 소노 지다에니 미기테카 히타에니 고크인을 쓰켓테 소레데 도리익기요 쓰르테 하나시니 나리마스카? 그러나 우리 시대는 충분히 이제 가능합니다. 시카시 와다이사츠노 지다에니와 소레가 주요번 데끼는 데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미나산 세이슈가 고노요니 세카쿠테와 아리마센카? 네. 이제 이 좀 있으면 벌써 바코드를 하는 어떤 곳에서는 지금 사람의 몸에다가 시험적으로 바코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의 아르 도쿠로데와 스데니 바코드를 인간의 가라단에 이랬대 소레오 타메시테 웃게테 이룬데스. 소나 고양이 개인은 벌써 받고 있습니다. 우시야 네코야 이누니와 스데니 소레오 스케마시다. 예, 이 사람 몸에 받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라단에 스케를 것과 시간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요 미국 국민들에게 전 국민들에게 이 건강 보험을 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마에 아메리카노 오바마 대통령이 아메리카노 국민과 건강 보험 가입 という 것도 시나이도 있겠나이도 이것도 발표했습니다. 그걸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을 도서として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건강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몸에다가 조그마한 칩을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몸에다가 칩을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쌀알보다 더 작은 칩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다 개인을 관리한다는 겁니다. 고메요리 치사의 칩을 그 사람의 몸에다가 넣어서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터넷에 발표되었습니다. 그게 인터넷에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 앞에 뭔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민하상 와대사치니 뭐 많이 나니까가 돈돈돈돈 치카즈이때 그때 이마스. 농담 이기지 마십시오. 조단도 못해와 나리마셈. 자 우리 앞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와대사치노 많이 난가 후식이나 것도가 오고떼 이마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션이 기록고사렸다 스베떼가 와대사치노 맨노마에다 지스겐사렸떼 이마스. 성경에 말하기를 재앙이 지혜로운 자는 재난이 오는 것을 피해 숨는다고 했습니다. 세슈와 지혜 아루 히토와 와자에가 기타라 가꾸레르 또 세슈와 이이마시다. 미련한 자는 그대로 나아가다가 해를 입는이라고 했습니다. 오로카나 모노와 소노마마 스슨데이 때 와자에요 웃게르 또 이이마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앞에 다가오는 일을 미리 이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와자에가 그 세슈를 통해 치카즈이 때 그럴 것도 미나케레바 나리마셈. 그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소시테 소노 사케로 미치와 노가레는 미치와 난데시오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와대사치노 레이콘가 스쿠아레르 것도데. 이걸 다 알아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로스베테도 와카테테모 스쿠아레테 나케레바 노요 이민이 나르데시오까?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대사치와 스쿠아레르 타메니 노세레바 이카오 칸가에 나케레바 이케나인데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요즘에 병을 고치는 수가 있습니다. 신유쿠 미오키니 가까테르 이토모 소노 미오키오 이 나오스 것도 아리마스. 그러나 자기가 먼저 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카시 마저 이분이 손의 병기가 알아도 있고 싫어나케레만 나리마세. 그리고 자기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소시테 이분은 병기요 야시테 모라이타이 또 이시가 나케레만 나리마세.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숙과를 하면 이분은 도시테 숙과를 나케레만 이케나이 또 있고 싫어나케레만 나리마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감사마와 아라유 히토모 스쿠고토가 되기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감사마는 아이토 노력によって 사실 스쿠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마는 스베토네 투가 스쿠아르테 호시이です. 그러나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구원해 줍니다. 시카시 스쿠아르테 호시이 또 이웃이도 낫지 닦여 스쿠이마스.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그것을 엎으러 오면은 한 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 텐카라 아메가 습때모 우츠와오 객근이 시테라 소노 우츠와노 낙간이 이때끼모 하이리마세. 그것을 바로 해놔야 그 비가 담길 수 있습니다. 우츠와오 타다시쿠 시테 아메오 이래로고토가 됐기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소나기처럼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을 행해서 등을 돌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감사마노 메그미가 니와카 아메 미타이니 프리소드이데 이때모 세나카오 소모이테 미타라 소노 메그미와 소노 히토니 도도끼마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감사마인다시 와다치아노 고코로 히라카가 키레마 나리마셈.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스쿠아레테 후시이토 내가 원하키레마 나리마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시다가테 스쿠아레를 타면이 지금은 도대체 스쿠아레 낫기레바 이케다일까 ということ 考えて 미마시오. 성경 몇 군데 찾겠습니다. 세이쇼 좀 미다이토.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르코 니요르 후쿠인쇼노 2쇼 데스. 마가복음 2장 마르코 니요르 후쿠인쇼 2쇼.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16 또 17 데스. 마가복음 2장 16절 마르코 니요르 후쿠인쇼 2쇼 16, 17です. 16절, 17절 읽으세요. 파리사이 하노 립보학자와 예수가 罪人や 徴税人と 一緒に 食事を されるのを 見て 弟子たちに どうして 彼は 徴税人や 罪人と 一緒に 食事を するのか と 言った. 예수は これを 聞いて 言われた. 医者を 必要とするのは 丈夫な人では なく 病人である. 私が 来たのは 正しい 人を 招く ためでは なく 罪人を 招く ためである.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사마노 지다에니 이스라엘에는 2つ 大きく 2種類の 人たちが 이마시다. 한 부류의 사람은 훌륭한 종교가 됩니다. 1種類の 人たちは 立派な 宗教家たち 되시다.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사회시초たちと 立法学者と そういう 파리사이하노 人 되시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했습니다. その 人たちは 宗教的に 도덕的に 立派でした. 그리고 한쪽에는 아주 저질 인간들입니다. 人種類は人に最低の人たちでした.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다스릴 때 로마 앞잡이 노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에 마이모테 하다야이타 人でした. 자기 동지들의 세금을 무겁게 매겨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과정에서 중간에 얼마를 떼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から その 税金を 이스라엘 人たちに かけまして それを 集めて 일부와 로마에 사사게테 노코라 지분노 모노니 쓰러 히토다치데시타. 로마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 거두는 청부를 맡겼습니다. 로마와 세킹오 아스메르 다메니 소유 히토다치니 소유 히스고토 맡가세마시타. 그들은 아주 허가낸 도둑놈들입니다. 카레라와 교과사레타 도로부데시타. 그래서 그들은 그 세리들은 세금을 거둬서 얼마를 착취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주변에는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카레라와 세킹오 搾取することにおいて、そしてその人たちの周りには質の悪い人たちが集ま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같이 취급했습니다. そして徴税人やそして商夫や罪人は同じ仲間だというふうに取り扱います。 훌륭한 종교가들과 이 세리와 죄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立派だというその宗教家たちとこの徴税人や 쇼피아, 손오츠미바치토와 뭐 전혀 관계のない 가까워리 아이템이 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훌륭한 종교가들을 상대하지 않고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시카시 예수 그리스도와 손오 립파나 쇼교가다친이 다즈네지니 그노 쇼대니냐 쇼피아 손오츠미비토노 호우니 다즈네테 이키마시다. 세리와 죄인들, 죄 많은 사람들과 가서 같이 음식을 잡으셨습니다. 쇼대니냐 쇼미비토노 도쿠로니 이때 이쇼니 쇼쿠지오 시마. 죄인과 같이 얘기하기 좋아했습니다. 스미비토도 욕 하나 시마시다. 여기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고 계셨습니다. 고고 미코도바니와 예수 그리스도가 소노 초대인이야 스미비토도 도마니 쇼쿠지오 이쇼니 시테이마시다. 그리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잡수시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파리사이 하노 히토다치 사이시초노 히토다치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왜 오마이노 선생은
罪人と共に食事をするのか。セリは죄인의친구냐。朝廷人や罪人の友達か。イエス님이들으시고말씀하시기를건강한사람에게는의사가필요없고병든자에게의사가필요인더니라고했습니다そしてイエス様は言いました医者を必要とするのは病人で丈夫な人ではなくて病人であると당시에는지금같은병원이없었습니다その当時には今みたいな病院はなかったでした의사가그병자가있으면어디든지찾아가야됐습니다お医者さんは病人がいたらどこで出ても訪ね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예수님은내가의인을부르러온것이아니요죄인을부르러왔느라고하셨습니다예수様は私は正しいと学ぶためではなく罪人を救うために来たと言いました예수님은육신의병을고치러오신의사가아니라영혼의병을고치러오신의사다예수様は体の病気を癒すためにいらした方ではなく霊魂の病気を癒してくださるためにいらした方です육신의병은사람을고통스럽게만들고약하게만들고결국죽게만듭니다体の病気は人を弱め苦しめ結局死なせます영혼의병은바로죄입니다霊魂の病気はその罪です。죄는사람으로하여금하나님을떠나서타락하게합니다。罪は神様から離れて人を堕落させます。온갖불행을가져옵니다。さまざまな不幸をもたらします。그리고그영혼을지옥에까지떨어지게하는것이바로죄병입니다。そしてその霊魂を地獄まで落とすことが罪です。주님은우리죄를고치고우리영혼을구원하기위해서오신겁니다。主は私たちの罪を癒し、霊魂を救うためにいらした方です。그런데이율법사들과제사장들종교가들은자기들이의롭다고생각했습니다しかし立法学者や祭司長やこういう人たちは自分は正しいものだと思いました물론다른소론보다는그들이의로운게사실입니다もちろん他の人よりもその人たちが正しいことは事実です그렇다고해서그하나님앞에의인이되는건아닙니다だとして神様の前で正しい人にな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그들은의인이라고생각했기때문에예수님이그들을찾아갈수가없었습니다彼らは自分は正しい人だと思っていたので、イエス様は彼らの方に訪ねていく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의사는병자를찾아가듯이예수님은죄인을찾아가서죄인을구원하는일을하시는겁니다。医者は病人を訪ねて行って治療することと同じように、イエスキリストは罪人を訪ねて行ってその人の霊魂を治療することをします。그래서예수님이제장들과이율법사들종교가들에게말씀하시기를세리와창기들이너희보다먼저하나님나라에들어갈줄알라고말씀했습니다イエス様は祭司長や律法学者やその宗教家たちにあなたたちよりも朝廷人や娼婦や罪人があなたより先に天国に入ると言いました세리와죄인들은창교같은그런죄많은사람들은착한일한게없습니다朝廷人や娼婦や罪人は善良な良いことをしたことはありません죄진것이너무많기때문에죄인것깨닫기가쉽습니다罪が多いから自分は罪を犯したとそれを自覚することは優しいでしょう그렇기때문에구원받기가훨씬쉬운겁니다従って救われることがもっと優しいのです하나님은어떤병자든지고치는의사처럼어떤죄인든지구원할수있습니다神様はあらゆる罪を癒す医者みたいにあらゆる罪を救う方なのです예수님앞에서죄가많아서구원받지못할사람은한사람도없습니다예수様の前で罪が多いから救われないという人は一人もいません그런데유대종교가들은자기가죄인인걸알지못하기때문에예수님을배척했습니다しかしユダヤ人の宗教家たちは自分が罪人だということがわからなかったのでイエスキリストを拒みました그건지금도마찬가지입니다それは今でも同じです우리가구원받기위해서가장중요한것은자기가죄인인걸알아야됩니다私が救われるために知らなければいけない最も重要なことは私が罪人だということを知ることです죄인이라야구원받을자격이있습니다罪人だからこそ救われる資格があるのです그러면죄인이라는말이뭐냐そしたら罪人だということは何でしょうか죄를얼마나많이지었느냐그걸말하는게아닙니다罪をどれほど多く犯したのかということを話し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시편51장을보겠습니다시편51장を見ます시편51장시편51章51장5절보겠습니다51章の7節です51장5절내가죄악중에출생하였으며모친이죄중에나를잉태하였나이다51章の7節私は咎のうちに産み落とされ母が私を身ごもった時も私は罪のうちにあったのです자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全ての人は母親の胎内から罪人だということを聖書は言っています. 엄마가 죄 지어서 날라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お母さんが罪を犯して私を産んだと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로마の信徒の手紙5章見ましたら一人によって 罪が 世に 入ったと言いました. 그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을 말합니다. それは人類の祖先アダムを言います.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웠습니다. 神様が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웠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은 아담입니다. 罪を犯して罪人になったのはアダムです.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운명인 전체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아담 1인의 운명이 전체 인의 운명을 決めました.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멀리 쫓겨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멀리 쫓겨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生まれながら霊的に死にました.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끊어진 겁니다. 死んだということは神様と間に霊的にその関わりが交通が切れたということを言います. 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罪人だということは神様の裁きのもとにあるということです. 또 성경에 말하기를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聖書には一人の人が不従順をしましたので多くの人が罪人になったと言いました.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生まれながら罪人として生まれました. 나쁜 나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悪い 木だからこそ 悪い 木を 結びます. 미を 結びます. 나무가 먼저고 열매가 그 나무의 결과입니다. 木가 先です. 미와 その 結果です. 우리는 나면서부터 나쁜 나무였습니다. 私たちは 生まれながら 悪い 木でした. 그래서 사람은 착한 일을 하라 그러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人は 良いことを しなさいとしても それに耐えることはできないでしょう. 죄는 안 지려고 해도 죄가 저절로 나옵니다. 罪を犯そうとしてないんですけれども 自然に 罪を 犯します. 왜 그런지 아십니까? 何なのか分かりますか?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罪人だからです. 시편 58편 시편 58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見ます. 58편 3절 58の 4ですね. 악인은 못해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神に逆らう者は母の胎にある時から汚らしく欺いて語る者は母の胎にある時から迷いに落ちている. 이 악인이란 말이나 죄인이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ここで逆らう者と罪人は同じ意味です. 죄인은 하나님 남에서부터 하나님과 멀리 떠나 멀어져서 있습니다. 罪人は 生まれながら 神様から 遠く 離れています. 남에서부터 곁길로 갑니다. 生まれながら 道を 逸れました. 똑바로 살아 그러면 싫습니다. 맞습니다. 生きなさいとしても 嫌です. 깨끗하게 살아 그러면 싫습니다. 기억이 生きてなさいとしても 嫌です. 조금 더럽게 살아야 됩니다. ちょっと汚して生きていけなきゃいけないでしょう. 착하게 살아 그러면 싫어요. 善良に生きていきなさいとしても 嫌です. 호랑이와 사자 같은 맹수는 새끼 때부터 맹수입니다. 시시야 라이온 みたいな 모주와 고등학교부터 모주です. 싸나운 것을 배워서 싸납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교부나 것도 만한데 교부니 나로 것도 되와 나이데쇼. 아주 천성이 싸나운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성격, 힌세가 교부나 성질을 못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새끼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놔두면 같이 잘 놉니다. 시카시 토라노 것도 犬の子を一緒にしたらよく遊びます. 조금 크면은요 호랑이는 개를 무시기 버립니다. ちょっと大きくなったらですね虎は犬を噛み殺してしまいます. 조금 더 크면 잡아먹을 버립니다. もうちょっと大きくなったら食いつくします.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면은요 죄 하나도 없는 천사 같죠? 皆さん 小さい 赤ちゃん見たら 罪のない 天使みたいでしょ? 그러나 그 속에 평생 지을 죄 기질이 꽉 들었습니다. しかしその中に一生犯す 罪を犯す 性質が 満ちています. 조금씩 크면서 죄도 나옵니다. ちょっと大きくなりながら 罪も出てきます. 엄마 젖을 빨리 안 나오면 칵 물어버립니다. お母さんのおっぱいを吸いながら早く出てこないと噛みます. 누구는 날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 눈치를 잘 압니다. 誰が 自分を 好きか 自分を 嫌うか よくわかります. 시기 질투합니다. 妬みもあります. 제 집에 큰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우치니
마고가 오마레마시다. 또 좀 있다가 또 작은 아이가 또 태어났습니다. 또는 또 2번째 마고가 오마레마시다. 그런데 그 손자가 지 혼자 있을 때는 온 가족들이 지만 쳐다보고 좋아했습니다. 마고 히토리다다 토끼니와 가족과가 소노 마고 가와이갔다 이마시다. 그 동생이 태어나서 동생을 이쁘다고 하니까 그 아이가 뭘 하는지 아세요? 소노 오토오토가 오마레테 가족과가 소노 2번째 마고가 가와이갔다 있다노. 내 말도 못하는 게 뭐가 이뻐? 그래서 소노 1번째 마고가 됐으네요. 그것도 못하는 게 뭐가 이뻐? 하나씩만 듣기나니 나니가 가와이노? 나니가 가와이노? 또 이마시다. 입을 삐죽삐죽합니다. 구찌오 그 다시마시다. 눈 가치를 뿌리시. 소시대 오토오토는 매워 됐으네. 방귀를 뿌립니다. 소시대 오시마시다. 아주 심성을 뿌립니다. 슈니아노 이집에 마시다. 식일도 하는 거 배웠습니까? 네타미와 식도 다르까니 말한다 됐을까? 자동으로 나옵니다. 유도 듣기니 되뜨기마스. 요즘에는 좀 크니까 눈치를 알아가지고 이제 잘 그렇게 안 합니다. 저도 웃기고 났더라 소리가 왔갔대. 소유것도 안말이 메타에 신앙인데스. 조금 말 배우면 거짓말 시작합니다. 고토바가 샤베따라 우소이마스. 네. 교육을 받으면 이제 제가 고상하게 발달됩니다. 교육국 게마시따라 스미가 노브르니 핫타스시마스. 어떤 사람은 윤리와 도덕과 종교 교육을 받습니다. 아리토와리니토 슈큐토 도덕대기나 교육국 게마스. 그러면 이제 좀 자기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소시따라 지붕어 쪼또 교세 느끼리요나 치카라가 쇼지마스. 그래서 몇 가지는 통제하고 몇 가지는 미처 통제 못하고 제가 나옵니다. 난 이쿠스카와 지문과 교세됐기마스키라도 뭐 이쿠스카 교세됐기나쿠테 소톤이 되마스. 어떤 사람은 좀 불안한 환경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토와 후코나 조교대 잔토시다 교육국계나쿠타 웃게나갔다 히토모 이마스. 무식한 사람은 아주 무지막지하게 죄를 짓습니다. 무각그나이토와 온토니 무각그라 시크스미 오카시마스. 아주 지식 있는 사람은 고상하게 죄를 짓습니다. 지식키노 아리토와 노브로니 스미 오카시마스. 차이가 뭡니까? 소노 치카이와 난데쇼까? 겉으로 나타나는 건 차이가 다릅니다. 아라와레르 치카이와 치카이가 아리마스. 그러나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시카시 소노 코코로와 오나지데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미사마 소노 코코로 미루토 이마시다. 예레미야 17장을 잠깐 봅시다. 예레미야노 17쇼 미마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노 17. 7장 9절을 봅니다. 17노 9데스.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노 17노 9. 9절 10절 읽겠습니다. 9또 10데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9세스 또 10세스. 예레미야노 17데스. 히토노 코코로와 나니니모 마시테 도라에 갔다고 얀데이루 다레가 소레오 시리에요까 고고로 사그리 소노 하라와타오 기어메르노와 슈나루 와다시데아루 소레도레노 미치 와자노 무스무 미니시다가테 무쿠이루.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제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가미사마가 스쿠타 스베테노 소소부스노 나카데 히조니 구치데이테 후하시데이루 모노와 히토노 코코로다토 이이마시다. 누구 마음이 그렇단 말일까요? 다레노 코코로가 소다타 토이코토 데쇼. 예? 자기 마음? 기분도 코코로? 설마? 와사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마가 밑에 와다시도 미나상노 코코로가 나니요리모 마시테 도레카타코 얀데이루토 후하시데이루토 이마시다. 자기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지 자기도 잘 모릅니다. 기분도 코코로가 노래호도 기대나쿠테 후하시데이루노까 기분 지심은 욕구 와카라나이 데쇼. 어떤 사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간음죄 짓고 나쁜 짓 하면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루이토가 히토 고로시테 누순데 사기오시테 강이오시테 와루이코토시타라 히토다치가 소노히토 밑에 난또 유노까 와카리마스카? 나쁜 놈 와루모노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 못한 놈 인간의 가오 가부떼 경호노 요리 와루히토다. 그래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와다시와 손나 와루히토데와 나이데스. 네, 그런 거 맞죠. 소우데스네. 그런데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모함하고, 아, 그러면은, 기쁘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카시, 단인가, 지붕을 그르시메 때, 와르구치 유 때, 소시테, 난가 희가 욕했더라, 코코로까라, 고로시테 시마소. 저런 놈 호랭이가 물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노이트와 도라가 쿠이스키사라 요이노니. 자동차에 콱 챙겨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고로마노 직구데, 신다라 이노니. 근데 교통사고 나서 사람 많이 죽었다고 신문에 광고 나오면은 그 미워하는 놈 명단 없는가 봅니다. 고투지쿠데 닥사노 히토가 신다토 시테 소노 메이보가 데마시타라 지분가 키라카타 소노 히토노 나마에가 아루노카 도우카 시라베마스. 없네. 나갔다.
이놈 명도 길다. 그놈 이노치모 나가이네. 어쩌면 좋겠노. 노스레바이카. 마 소리 안 나면 총 하나 있으면은. 소리 안 나면 총. 어떤 나이노 어떤 나이 주가 아래바. 죽으면 좋겠네. 그랬을 때 시마이타이다. 누구든지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다레데모 히토 고로스 것도 느끼마스. 죽이는 사람이 사람 죽이는 사람 따로 없습니다. 히토 고로스 히토가 베스니 아르와케 데와 나인데스. 누구든지 사람 죽일 수 있는 기질이 있어요. 다레데모 히토 고로스 센시스가 아리마스. 누구든지 가늠죄 지을 수 있어요. 다레데모 카인노 츠미 오카스 것도가 아리마스. 누구든지 돈질할 수 있어요. 다레데모 누스부 것도가 느끼마스. 누구든지 사기도 칠 수 있어요. 다레데모 사기가 느끼마스. 무슨 죄든지 지을 수 있는 기질이 다 사람 속에 있어요. 논나 쯤이 못 가서 요나 세시스가 히토노 코코로니 아리마스. 그게 잠재되어 있다가 하나씩 나옵니다. 소레가 센자이 시테 이마스 케레도모 소레가 히토스 있어서 데테키마스. 그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소시테 코코로데아 강가에데 구치데 오코나이데 논나 쯤이 도레오도 오카스카 가조에 시레마세. 그래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카미사마가 소레오 스베토 미마스토 이마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소노마마 묵구이로토 이마시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때 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마가 와다시 하츠노 코코로 미루 도끼니 나레가 와다시 노 코코로와 키요요 또 고타이루 코토가 데키마스 데시오카. 자 제가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죄 흐물 죄자고 이 어린 아이입니다. 고래가 쯔미토 이유 모지 데스.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말입니다. 쯔미노 나카데 우마레 마시다.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입니다. 코코로와 가오와 닌겐 데스 케레도모 코코로와 케모노 데스네. 이거 일곱 마리 짐승이 있습니다. 나나 히키노 케모노가 아리마스. 성경에 보면은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세이쇼니와 나나스노 이미키라우 모노가 코코로니 아루테 이마시다. 이 공작은요. 이 동물원에 가면은 날개를 쫙 부채처럼 펴 가지고 그리고 그 작가가 ですね, 노부스에니 이키마시타라 그 하네를 広げて ですね, 이런 식으로 踊ります. 잘난 채, 아는 채, 있는 채, 채. 에라이요. 탁상 아루요. そういう 후리를 します. 후리 します. 교만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고만시테 지만します. 그다음에 염소는 고집과 음란한 마음입니다. この 야기와 고시스토 そして 미다라나 코코로 です. 돼지는 욕심입니다. 부타와 논욕 です. 돼지가 음미 돼지가 뭘 먹을 때요 새끼 돼지 오면은요 절대로 같이 안 먹습니다. 부타가 ですね 나니까 타베모노 타베르 듣기 지분노 코가 키테모 ですね 절대니 이슈니 타베르 것도 나인데스. 지 혼자 다 쳐먹으려고 합니다. 지분 히토리데 전부 쿠이츠코소 오토시테이마스. 이 거북이는 게으름뱅입니다. 카메와 나마케모노 데스. 그리고 기회주의자입니다. 소시테 기가이슈기사 데스. 유리할 때는 뭐가 쏙 빼고 불리할 때는 쏙 집어넣습니다. 유리나 도끼니와 지분노 가오 다시테 지마스는 데스 케레도모 후리나 조타이데와 구비오 이레테 가꾸리마스.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미나상 나마케타 코토모 기회주의자도 죄입니다. 기가이슈기사 노 코토모 쓰미 데스. 맹수는 이 혈기입니다. 소노 모지와 객기 데스. 얌전한 안에 있다가 건드리기만 하면 확 나옵니다. 오도나시 이끄 때모 데스네 난카 시격이시타라 확 出てきます. 이게 남자한테 많아요. 오토코니와 우이데스. 건드리기만 하면 호랭이가 나옵니다. 사와따라 도라가 出てきます. 아라오레마스. 여자는 고양이같이 막 확입니다. 온나와 데스는 네코미타이니 깡토시마스. 요 뱀은요 강교하고 간사한 겁니다. 헤비와 데스는 ずる賢いことです. 혀가 두 개라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저 말하고 거짓말하고. 니마이지다 데스카라 코코데 코노 하나시 하트 아노 하나시 웃음은 요크 つきます. 깨구리는 남의 얘기 하기 좋아하는 겁니다. 가이루와 다니노 하나시가 好きです. 밤새도록 개굴 그러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요아까마다 괴롭게 도때모 우르사이です. 이건 또 여자가 많아요. 이거는 온나는 호가 오이です. 온 동네 방네 댕기면서 남의 얘기 다 합니다. 아찌꼬찌 마와리 나가라 다니노 하나시오 요크 샤베리마스. 그는 마귀가 이 마음을 탁 다스리고 있습니다. 악마가 그노 코코로 시하시테이마스. 창을 들고 이제 하나씩 건드리면 나옵니다. 야요 못때 히토스 시게키시타라 소노 코토가 알아오레마스. 양심은 시큼하게 됐습니다. 료신과 막끄러니 나리마시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메가 그라크 나리마시다. 이 사람 얼굴도 좀 찌그러졌습니다. 그노 히토노 가오모 쿠드레마시다. 천사가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텐시가 그노 가와이소나 히토 스쿠 타메니 치카드키마시다. 그런데 이 사람 회개하지 않으니까 천사도 떠나고 비둘기 성령도 떠났습니다. 시카시 그노 히토가 쿠이 알아타메 나갔다노데 텐시모 その 하나레마시타 세레모 하나레마시타시 마귀같이 동무까지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점점 더 악해집니다. 악마와 소노 나카마마데 쓰레테키테 돈돈돈돈 와르쿠 나리마스. 이 사람 점점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고노히토와 돈돈돈돈 코코로가 코바테 나리마스. 벌써 얼굴이 다 시커멓게 찌그러졌습니다. 고노히토와 모스테니 가오가 마크로니 쿠드레마시타. 근데 사람은 착한 일도 하지요. しかし 히토와 요이코토모시마스. 사람의 행하는 일은 위선입니다. しかし 인간가 오코나우 젠와 기젠데스. 거짓 착한 짓 하는 겁니다. 니세
이혼이후리오스르고다게데스 이 죄짐을 지고 어디로 갑니다. 스미노 어머니요 세웠대 도코카니 있대이마스. 그날 죽음이 왔습니다. 아루 이 시가 치카즈키마시타. 죽음아, 죽음이 말하기를 야, 이 사람은 가자. 그리고 이제 죽음이 이 사람 데려왔습니다. 시가 기마시타. 소시테 이이마시타. 뭐 이키마쇼. 야, 죽음아, 너 이까지 빨리 올 줄 몰랐다. 시, 오마이가 고노요니 하고 그루난테 오마와나갔다. 나 죽음 준비가 안 됐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아다, 아다시야 마다 신을 유이가 됐기는네. 조금 맞대. 나는 너무 바쁘다. 기다릴 시간이 없다. 가자. 시와 이마스, 아다시와 도토미스가시, 마스 직관가 나이, 이슈니 꼬! 예, 친구가 무슨 소용 있겠어요? 도모다치와 논나 약근이 다치마스까? 오물, 돈부터 다 쏟아졌습니다. 오카네 다카라모 젠부, 하드레 마시다. 술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 오카네가 논나 약근이 다치마스까? 지금 건너편에 하나님의 오사케. 심판이 있습니다. 신호, 무꼬가원이 카미사마로 사바키가 아리마스. 아, 지옥불이 있네요. 아, 지옥군의 시데스. 어이, 무시라. 어, 고아이. 그만 보자. 자, 그래. 자, 이제요, 이제, 자, 사람이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죄와 죄비 또도시대 요니 오마레마시다. 죄를, 우리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죄입니다. 이키테이 그 스베테노 세이카스가 죄미데스. 죄미 오카스 코토데스.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스미 오카시마시타 노데 스미 비토니 났다 와케 데와 나쿠테 스미 비토 토시테 우마레테루 노데 스미 오카시마시타. 평생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는지 모릅니다. 이쇼노 아이다 노레오도 닥사노 스미 오카스카 카소에 시레마세. 어느 날 죽습니다. 소레데 이츠카 시니마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시노 아토 사바키가 아리마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1회 죽는 것과 사담해라레타 것도 대하리 소노 아토 사바키가로 또 이마시다. 심판받으면 둘째 사망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사바키 육계 다이니노시 지옥군이 하이리마스. 그러니까 사람은 오늘이라도 죽으면 심판과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시다가테 히토와 쿄 모시 신다 노 나라 사바키 육계 지옥군이 하이리마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시다가테 시노 마에니 스쿠아레나케레바 나리마세.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스쿠아레타 히토와 사바키 우케마셈. 자, 우리는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마다시와 교 신다라 지옥군이 있군다 ということを 知らなければ 그래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시다가테 스쿠아레테 호시토 있고도 세츠니 네갓테 구다사이. 자, 이제 오늘 오후에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교노 고구가 시존이 중요한 시간です.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날입니다. 마다시와 레이콘노 문제를 해결しなければ ならない 중요한 시간です. 좀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다. 조금 스쿠아레테모 교 고노 문제를 해결しましょう.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또 연기してはいけないんです.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교와다시たち에 중요한 기회를 아타에테 쿠다사르데.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스쿠아레테 호시토 세스니 네가우 히토와 스베테 스쿠아레마스. 마음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고카라 세스니 오이노리 오시테 쿠다사이. 하나님 나 구원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도우카 와다시오 스쿠테 쿠다사이. 나 이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신리가 사토레르 요니 타스케테 쿠다사이.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도와주십니다. 세스니 내가 이마시타라 카미사마가 스쿠아레르 요니 타스케테 쿠다사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이노리 이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다시타치와 아이시테오라레마스 치치데아르 카미사마 감사시마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카미사마노 미코토바가 레키시노 나카데 도노요니 조주사레타노카오 마나비마시타.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와다시타치와 카미사마가 사다메타 요노 오와리노 도케오 이키테이루코토오 ここで学びました.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この世の終わりの時に 私たちが 神様を 知り 救われる 기회를 与えて くださいまして 感謝いたします.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私たちは 神様の前で 罪人です. 그리고 우리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私たちは 타락した 心を 持って 様々な 罪を 犯しました. 하나님 앞에 심판과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神様の前で 私たちの 霊魂が 사박기 우케 지구군이 있고 시가 나이 모노데스.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합니다. 시카시 카미사마가 가와이소니 오모 카미사마를 이츠코 시민이 타도요리마스.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와데타치오 스베테 스코테 쿠다사이. 우리의 오후 시간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고고노 시간모 카미사마노 이타카나 메그미니 요테 미타시테 쿠다사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노 오나마니 요테 오이노리 시마시타.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